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학과부터 강원술까지 김필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시험 치렀던 5월 모의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3월 달에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었죠.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 계산을 요하는 문제, 식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조금 새롭게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많이 뺏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는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몇몇 문제가 이제 시간을 뺏으라고 여러분 좀 생각 좀 하고 이제 아주 어려우면 좀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지체시키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꽤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같이 한번 1번부터 쭉 풀어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뭐 몇몇 문제들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스킬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고요. 그 스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선생님 강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민달팽이 A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같이 보면. 뭐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지? A의 배쪽은 푸른색을, 등쪽은 은혜색을 띠어. 천적에게 철판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얘가 안 죽으려고, 그렇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자기를 막 변화시킨 거란 말이야. 안 잡아먹히잖아. 뭐 처음부터 천적이 뭐 얘를 뭐 못 봤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서서히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 안 잡아먹힐 거야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적응과 진화가 되겠죠. 적응과 진화. 자, 그럼 여기서 적응과 진화를 고르면 되는데 여기서 사실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나머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라고 돼 있었지, 그치? 이건 뭐예요? 번식이니까 생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식물은 빅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에너지 얘기 나오면 다 뭐야? 그래, 물질대사야, 오케이? 에너지. 자, 물질대사 됐었고요. 자, 세 번째,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그래, 콩지문대 콩 나오고 팥지문대 팥 난다죠, 그렇죠? 그러니 뭐예요? 그래요, 유전이 되겠습니다. 자, 장수풍뎅이 알은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를 거쳐 성체가 된다라고 돼 있네요. 어우, 알이, 애벌레, 번데기, 어우, 번데기까지는 모습이 좀 달라.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의 세포가 점점점 자라서 세포분열을 막, 체세포분열을 막 해서 있지, 그치? 자라는데 좀 달라요. 이거 뭐라 그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체가 돼서 성체가. 성체가, 여기까지죠. 번데기 여기까지. 성체. 자, 성체 이후에는 뭐라 그래? 성체가 된 것까지는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발생과 생장이 되겠습니다. 자, 발생과 생장의 큰 차이는 뭐였어요? 발생 같은 경우에는 발생과 생장 모두 다 체세포 분열이긴 한데 발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형태가 계속 변해요. 생장은 안 변해. 나랑, 그지? 내가 어렸을 때 나니까 뭐랄까 청소년기 나랑 지금 나랑은 뭐 비슷하잖아, 그지? 생김새가 좀 달라졌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팔 하나에서 팔 두 개 됐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팔 하나에서 팔 두 개 됐다 그런 건 발생이고요. 근데 뭐 모습은 똑같고 조금만 이렇게 뭐 생김새가 조금씩 변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 겉모습이 약간씩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은 생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이게 바로 뭐예요? 열방출의 효과적인 큰기를 받는다. 이게 바로 적응과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나머지가 무엇인지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 같이 나왔네요. 자, 뭐야? 기관계 통합적 작용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맞춰보겠습니다. 뭐 3점이나 주는데 사실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나죠, 그죠? 3점을 잃은 셈이 되니까. 쫙 보시게 되면 일단 가나다가 있고요. 오줌 나오니까 뭐예요? 지금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라고 했기 때문에 오줌, 배설계죠. 좋아, 배설계. 출발이 좋아. 그 다음에 가나를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나를 보시게 되면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럼 뭐예요? 소화계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렇지,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선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체크해 줄게요. 일단 간호흡기에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뭐예요? 니은이지, 그지? 이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이게 뭐지? 나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다에서 사용된다? 영양소 일부가 배설계에서 사용돼? 이게 뭐야? 갑자기 막 헷갈려온단 말이야. 잘 생각하세요. 배설계도 결국은 개지만 자, 더 작은 단위로 가면 뭐가 뭘로 돼 있어? 세포로 돼 있단 말이야. 세포는 어때? 영양분을 필요로 해, 필요로 하지 않아. 필요로 하지, 그지. 무슨 세포에 무슨, 뭐, 배터리가 달려있니? 아니지. 배터리가 달려있는 거 아니죠. 뭐야. 영양분을 먹고 지가 에너지를 막 내든단 말이야. 그래서 배설계 자체도 다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여기서 흡수한 영양분을 다 여기서 그지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지들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개지만 결국은 얘가 자, 작게 하면 뭘로 되어 있는가를 보란 얘기야. 결국 세포란 말이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다 어때요? 영양분을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결과 노폐물을 내놓기도 하고요. 오케이. 이해하세요?
자,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뭐 여기는 기억, 기억은 가니까 그지. 호흡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언더스탠드시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자, 3번 문제.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계에서 나오는 문제네요. 신경계. 여러분 아주 잘 외우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잖아, 다들. 자, 신경계 AB가 무엇인지 맞추셔야 되는데, 일단 중간뇌와 척수를 나타낸 것이다.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지? 야, 가운데 있잖아. 중간뇌지 뭘, 그지? 중간뇌.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척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쓰시고. 그 다음에 무릎반사와 동공반사는 어디 일어나느냐? 중간뇌는 당연히 누구랑 관련이 있었어요? 안구운동이랑 관련이 있었지, 그지? 이건 여러분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공반사는 누구야? 아, 얘는 중간뇌가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랑 연결돼요? 기억이 A랑 연결되겠고요. 얘는요, 중추무릎반사는요,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은 B이다. 기억은 B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 교감신경의 신경결 이전 유전에 신경세포가, 신경세포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그렇지? 교감신경은 어서 모여가요. 그렇지? 얘가 그 신경절 있잖아요. 그죠? 신경절에 모여서 같이 가죠. 그죠? 그런데 니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전의 신경세포체가 니은에 있어요.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게 내면 교감신경에, 그지? 교감신경에 이게 맞으려면 뭐 기억, 니은 모두 다 있지, 그지? 일단 니은 안 돼요, 그죠? 니은 안 되고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그지? 교감신경은 다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신경절이니까 신경절이 있다란 말이다, 모두 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부교감신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교감신경이 되게 되면 이때는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 각각 여기 있는 이 뇌. 뇌에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틀릴 수가 있어요. 다시 니은에, 니은에 어디야? 니은이 동공반사를 하는 니은 중간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전의 신경세포체가 있다는 아니겠죠?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부교감신경으로 바꾸면 맞을 수 있겠지, 그치?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이거 A와 B는 모두 다 뇌줄기에 속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외우자 그랬어요. 자, 어떻게 외웠어요? 뇌줄기는 되게 생명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뇌줄기가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내연. 그죠? 죽내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죽내요. 죽내요를 조금 그지? 죽내연. 알죠? 중간뇌, 그 다음에 뇌교, 연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뇌줄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아니라 뭐야? B는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볼 거예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이렇게 그래프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좀 간단하게 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냈는데 이제 조금 상세하게 세포분열, 세포주기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좀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 핵막이 소실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핵막 소실, 어떤 변화들, 세포분열의 준비에 위를 위한 변화들,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나타나고 또 그다음에 방추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다. 팽팽팽 놀다가, 사실 노는 건 아니야. 하여튼 팽팽팽 놀다가 뭔가 일이 닥치면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게 언제였어요? 얘네들은 자, 간기에는 세포 분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간기는 준비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야, 분열기 할 건데? 오,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분열 준비를요. 오케이? 그래서 분열기 전기에 그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핵막이 소실돼서 어떻게든 공간을 좀 넓혀주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빨리 유전자를, 염색체를 빨리 나눠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언제야? 바로 M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뉴클레오솜은 뭐예요? 히스톤과 DNA가 서로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있는 구조죠. 뉴클레오솜은 그 구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죽은 세포예요. 죽어서 이제 분해되는 세포란 말이야. 어떤 경우라도 있지, 그치? 뉴클레오솜은 항상 존재합니다. 얘가 염색사건, 염색체건 무조건 있지, 그치? 이 세포 내에 살아있는 세포내라면, 그리고 아직까지 작동하는 그러한 유전자라면 언제나 뉴클레오솜은 언제나 있어요. 알았죠? 모든 주기에 다 있어요. 언제 빼고? 죽을 때 빼고. 죽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치?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요, G온기, 그 다음에 M기, 그 다음에 S기. GMS라고 썼는데 순서를 써볼게요, 우리가. 요 순서가 뭐였어요? 간기, G온기, 그 다음에 S기, M기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죠? 요게 세포분열 순서이기 때문에. 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DNA 복제라는 시기는 S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맞춰가지고 1, 2, 3 동그라미 주시면 돼요. 당연히 얘는 3개가 동그라미니까 여기 당연히 동그라미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만 있죠. XX란 말이야. 그럼 여기 동그라미죠. 아, 그래서 얘가 M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얘는요, 하나만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X겠고요. 오, 여기 S, 이게 동그라미니까 얘가 S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SMS니까 SMS니까 G1기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그러면 A는 X이다. 틀렸습니다. 과감하게 틀렸어요. 그죠? 왜 A는 동그라미가 되죠? 자,는 이 시기에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 시기는 뭐야? M기란 말이야. 아, M기네요. M기는 당연히 염색분체의 분리. 자, 여기서 이거 말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찍을지 확 틀릴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게 맞는 이유는 주어진 문제에서 체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생식세포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분열이었다면 요 말이 틀려요. 어? 분열이 일어난 거 맞는데? 근데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 소리 1분열일 때 미안해요. 자, 감수분열, 감수 1분열일 때 그치? 얘 감수분열이야? 근데 여기 1분열을 지칭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염색분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틀린다는 얘기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 맞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 맞죠? 자, 이것 1과 3의 시기는 모두 관계에 속한다. 1과 3은 S기와 지용기니까 모두 관계에 속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바로 푸셨을 거예요. 요거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그죠? 요 똑같은 요 표가 나와서 이제 푸는 문제였는데 정말 유형적인 문제죠. 자, 하나씩 보게 되면 녹말이 포도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동화 이화야? 이화 작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동화죠. 그렇군요. 동화와 이화를 우리가 아우 쉽게 이렇게 풀어냈네요. 자, 됐어. 그치?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아? 자, 1에서 이화 작용이 일어난다. 맞네요. 자, 1과 2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반응은요. 다 효소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 반응이야. 뭔가 바뀌어. 바뀌면 어떻게 돼? 무조건 효소 반응이야. 그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니? 우리 몸에서 효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다 뭔가 화학 반응이다 한다면 효소가 사용됩니다. 이유는요. 너무 반응하기에 몸에 안 좋은 환경이야. 우리는. 왜? 온도가 너무 낮거든. 오케이? 그 물질 자체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낮고 그래서 일단 어때요? 효소가 이런 있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맞고요. 자, 디귿. 기억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CHO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어요? 암모니아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얘는요. 얘가 세포호흡, 즉 얘가 분해가 되게 되면 세포호흡 분해되면 뭐가 돼요? CO2하고 뭐가 나와요? H2O가 나오게 되겠고요. 단백질은, 즉 아미노산으로 할게요. 아미노산이 얘는 뭘로 되어 있어요? CHON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요놈이 나중에 소화를 통해서 그치 분해가 되게 되면 세포에 사용되게 되면 이때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 CO2하고 H2O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때 NH3가 나오죠. 그래서 막 연결된 게 배웠잖아. 얘는 독성이 강하니까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제 해독해서 뭘 만들어? 요소로 합성한다. 그때 이때 가는 것도 뭐다? 동화작용이다. 막 이런 것들 막 등등등 배웠을 거예요. 계속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알았지? 그치? 자, 어쨌든 그래서 암모니아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요. 기억 니은 4번이 맞겠네요. 이해가 됐죠? 자, 뭐 여기까지 쉬웠어요. 6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마 많이 속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당뇨병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당뇨병. 혈당량이 잘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혈당이 떨어지거든. 오, 이게 정상 아닌가? 막 이런단 말이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보통 평상시에는 당연히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럼 어때? 당뇨병 환자는 혈당량이 잘 안 떨어져요. 항상 고혈당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히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운동을 하는 동안이야. 당연히 운동을 하면요.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 혈당을 소비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급격하게 낮아져요. 그런데 정상은요? 아니, 항상성 유지가 잘 되잖아. 정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은요? 항상성 유지 때문에 어때? 혈당량이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운동하다든 쉬든 간에 정상인은 거의 요원에서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거란 말이야.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오케이?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뭔가가 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죠. 이건 뭐예요? 그치. 얘는 뭔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항상성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은 A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 A, 니은이 뭐예요? 정상 A가 되겠고요. 정상인 A, 얘는 당뇨병 환자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반대로 쓰시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조금 이걸 잘못 생각한 학생들은 아마 뭔가 생각 스텝이 꼬이게 되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B다. 맞네요. 그죠? B, 당뇨 환자.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마찬가지야.
이걸 보면 인슐린이 있으면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얘랑 별개로 있지 그치? 인슐린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그냥 가만히 운동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 혈당이 떨어진단 말이야. 왜? 얘 때문에. 근데 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일단 고혈당은 맞아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운동으로 계속 혈당을 소비하겠지, 포도당을. 이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요, 우리 좀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빡! 계속 어떻게 돼?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자, 끝까지 운동하고 있죠. 와,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정상 A를 보시기엔 정상 A의 경우 볼게요. 정상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 A. 얘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정한가?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뭘 소모해요? 체내 포도당을 소모해요. 그러면 몸에서 어떻게 돼? 혈당이 뿍뿍뿍 낮아지겠지, 그치? 그런데 얘가 뭐 하려고? 우리는 항상성 유지 기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혈포도당을 채워넣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채워놔요? 간에 있던 글리코젠을 가지고요. 뭘 만들어내요? 그렇죠.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물론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였어요? 이때 나오는 호르몬. 여기 지금 제시문에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호르몬 뭐예요? 글루카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호르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다시 혈당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쓴 것만큼 다시 채워줘. 쓴 것만큼 채워줘. 그래서 일정한 거예요. 운동하게 되면. 어쨌든 이 니은 일단 맞고요. 그렇죠? 인슐린 자체의 특성이에요.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수를 촉진하고요.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추가적 하나 더 넣어주시다. 추가적 하나 더 뭐 있어요?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자, 글리코젠하고요. 자, 포도당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디귿. A에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튀어나올 때도 많다. 이게 많대요. 아니죠. 보세요. 운동하고 나면 이게 된다며. 그렇지? 그럼 운동 시작 후에 많이 쓰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틀렸어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첫 페이지는 다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야, 조금 어려운 거 나왔어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삼투압 유지가 되겠죠? 자, 삼투압 유지에서는 뭐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오줌 생성량만 반대다라고, 오줌량만 반대다, 혹은 오줌 생성 속도, 오줌량만 반대다, 이렇게 외웠었죠, 그죠? 나머지는 똑같은 방향으로 다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물을 먹게 되면 어때? 혈장 삼투압, 혈삼이라고 할게요. 물을 먹으니까 몸에 물이 많아져. 그럼 혈삼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럼 ADHD 낮아지고요. 오케이, 제흡 속도도 낮아져요. 됐니?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됐나요? 하지만 오줌량은 증가한다. 오줌량은 반대다.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우리가. 그치?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서 이게 혈장 삼투압이 현재 지금 얘가 결과값입니까? 아니에요. 결과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렇지 물을 투여했을 때 즉각적으로 변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세요. 여기서 기억을 투여하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돼? 혈삼이 지금 낮아지고 있단 말이야. 요 구간이야, 지금 요 구간. 기억 구간 볼 거야, 기억 구간. 기억 구간에서 기억을 투여하니까 요것 때문에 혈삼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은에서는요, 니은을 투여하니까, 요 구간에서 니은을 투여하니까 얘는 다시 혈삼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서서히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다가, 그지?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아직까지 결과는 안 왔어요, 지금. 원인만 있단 말이야. 즉, 혈중 삼투압의 변화가 원인이에요, 여기서. 아, 이거 됐으니까 원인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 되게 되면 다시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판단하자고. 그럼 당연히 얘는 지금 원인이 혈삼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ADH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얘는 재흡수 속도도 어떻게 돼요? 흡수 속도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오줌의 삼투압, O3도 감소하고요. 하지만 오줌 생성량은요? 생성량 혹은 생성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외웠다란 말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얘는 당연히 반대겠죠. 반대로 ADH는 증가하고요. 재흡수 증가하고 O3 증가하면요. 오줌 생성량 감소하겠지, 그치? 오케이? 뭐만 반대야? 얘만 반대라고 우리가 외웠다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기억은 소금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아니죠. 왜? 얘를 먹었더니 즉각적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럼 혈삼이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뭐가 돼요? 물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 보시면 뭐가 나와?
니은 혈중 ADH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자, T1, T2가 여기예요. 얘 뭐라고 했어? 지금 방금 내려간다며. 얘는 그냥 정상이야. 얘에 비해서 내려간단 말이야. 얘에 비해 내려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ADHA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돼 있는데 어때? 반대란 말이야. 얘가 낮은 거지. T2가 낮은 거잖아. 얘는 기준점이야. 기준점에 대해서 T2가 낮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어요. 됐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요거 오줌 생성량 얘는 많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 오 맞네요. 적네요.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좀 학습한 사람들은 요거 읽고 나서 바로 풀 수 있어요. 아직 뭐 10초? 10초? 아니냐 문제 읽을 일만 되면 바로 풀 수 있어. 생각 안 해도 돼요. 바로 뭐만 반대? 오줌 생성량만 반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쭉쭉 잘 되죠, 여러분들? 그치? 배운 내용 이렇게 했으니까 또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는 아니에요. 몇몇 문제들은 이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바로바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명제들을 항상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셔야 되고, 사실 나도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수능에서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타임 어택적인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그치? 그래서, 정말로 자주 나오는 것들 있지, 그지?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항상 외우셔야 되고 자다 일어나 딱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뒤에 나올 거예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된다. 무조건 틀려.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에 대한 것들. 오케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 방향들, 신경계에서. 그런 것들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야 뭐야 물어보면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돼야지만 일단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한 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치? 그 남은 시간에 풀 수 있다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볼게요. 자, 질병에 대한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 안 틀리죠? 그런 것들. 일단 병원체는 바이러스이다 라고 돼 있네요. 바이러스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말라리아와 독감 중에 누구겠어요? 당연히 얘는 독감이겠죠. 뭐 많이 걸려왔잖아, 독감, 그지? 자, 나 모기를 몇 개 차로 한다. 이게 말라리아 되겠죠? 원생 생물이죠? 되겠죠? 그 다음에 기형 결핵이래요. 결핵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웠어요? 이게 세균성 질환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몇 개 자주 나오는 이러한 병원체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지, 그치? 아니면 못 맞춰, 이건. 자, 가는 독감이다. 맞네요. 가와 나의 병원체는 모두 유전물질을 갖는다. 자, 유전물질은 못 빼고 다 있었어요. 그래요. 프라이온 빼고 다 있었어요. 프라이온만 단백질이었고 나머지는 다 바이러스조차도 생명체가 아닌 바이러스조차도 유전물질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좀 프라이온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치료제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항생제는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세균을 사멸시키는 거죠. 그죠? 사멸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 아니죠. 아니 여기죠. 미안해. 맞네요. 그렇지? 나 이거 기억인 줄 알았어. 미안해.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지? 왜?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왜 과학의 탐구가 안 나왔나 했더니 여기 나와 있어. 그지?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냈어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자, 볼게요. 적당하게 문제 나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치? 안 보이긴 해요. 그래서 보이나요? 확대해 줄까요? 확대해 줄게요. 확대해서 일단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판단할게요. 지금 어떤 과학자가 주장한 탐구래요. 그치? 유체가 꽃을 피우는 기간에 기온이 높으면 유채꽃에 곤충이 덜 오는 걸 관찰했대요. 그래서 뭐랬냐면 유체가 꽃을 피우는 기간에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자 써볼게요. 아 온도가 높으면 뭐가?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그치? 방출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유체를 잽단 A, B와 나눠서 꽃을 피우는 기간에 자 조건 A는 A로 하고요. B는 B로 했대요. 그랬더니 방출량이 있네요. 방출량이 많아. 이거 방출량 많네요. 자, 써볼게요. 얘는 방출량이 많아요. 얘는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적네요. 자, 그래서 양이 적어 B는 적었어요. 그래서 저쪽 했더니 그지? 둘 중에 하나가 평균 기온과 같은 것과 평균 기온보다 높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해보니까 어때요? 결국 물질의 방출량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온도가 높으면 방출량이 낮아졌죠. 그럼 얘는 방출량이 많아요. 하나는 뭐였어? 평균 기온 정도. 그 다음에 높음이죠. 그러면 얘랑 반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많아지려면 온도가 낮은 거고 얘는 높은 거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높다가 되는 거고. 얘는 평균 기온과 같음이죠. 자, 기온과 평균 기온과 같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반대로 쓸게요. 분명히 지금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기온이 낮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거 뭐밖에 없어요. 같음과 높음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같음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살짝만 고쳐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맞춰보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어디 있어요? 기억. 자, 지워볼게요. 여기 살짝. 기억은 가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한다. 이 잠정적인 결론을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가설 맞죠? 그렇지? 그다음에 A는 평균 기온보다 높음이라고 돼 있는데, 자, A가 어디 있었어요? 자, 살짝 볼까요? 살짝 밑에 올려볼게요, 살짝. 자, A는 A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A는 아까 뭐였어? 요거잖아, 그렇지? 기온이 같음이 돼야 되는 거지, 높음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맞고요. 자, 디귿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다. 왜? 가설이 있었잖아. 가설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연역적 탐구죠. 그래서 가설의 유무에 따라서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나눈 거고, 사실 이제 연역적 귀납적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설이 있냐 없냐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가설이 생략돼 있다라면 얘가 탐구 수행에서 얘가 어떠한 그 실험군과 대조군 이게 비교하는 게 있느냐, 그 실험 형태만 보시게 되면 얘가 연역적인지 귀납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귀납적은 어떻게 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열심히 관찰해서 공통점을 찾거나 차이점을 찾은 다음에 그걸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하는 게 관찰이야, 귀납적은. 근데 연역적은요, 실험 장치를 내가 설계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비교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연역적 탐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 안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인가요? 10번 문제죠. 이제 10번 문제. 슬슬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오네요.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이 문제인데,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얘기죠. 자, 골격근 수축 과정 얘기. 근데 문제 자체는 이제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만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근수축에서는 어떤 거 가지고 우리가 풀죠? 그렇지. 보통은 이제 변화량. 변화량. 얼마가 변했는지 변화량 가지고 푸는 거죠. 각 기역은 디귿의 변화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기억이 디귿 줬으면 이 변화량을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걸 우리가 자료를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A대는 고정돼 있다. 그 다음에 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식들 X는 A 플러스 I다 뭐 이런 식들이 있었죠, 그죠? 그 식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변화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힌트를 찾아 나가면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변화량부터 할게요. 여기서 사실 이게 이렇게 D라고 조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 변화량을 D라고 쓰는데 헷갈릴까 봐 K라고 쓸게요. 알았죠, 변화량을. 자, K 좀 자주 쓰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현재? 얘는 H대고요. 얘는요, 2분의 겹대가 되는 거죠, 그죠? 겹대. 얘는요, 2분의 I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플러스 2K만큼 변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가정이야, 부호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그치? 뭐 이게 짧아질 수도 있어. 그냥 플러스 2K만큼 변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 변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K만큼 변하는 거고요. 얘는요, 반땡이기 때문에 얼마 변해? 부호가 반, 얘만, 겹대만 반대였죠? K만큼 변하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K만큼 변한단 말이야. 이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화량 써볼게요. 기억 플러스 디귿이었어요. 우리 이제 세팅하는 거야, 세팅. 세팅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정보를 찾아야 될 거예요. 세팅. 기억 디귿이 얼마 변했냐? 지금 우리가 가정은 다 플러스 2K를 했기 때문에 뭐, 감소만 마이너스 2K 하면 되는 거야. 부호만 본 거야, 부호만. 자, 보니까 얘가 기억이 플러스 2K, 디귿이 플러스 K만큼 변했으니까 아마 얘는 아, 플러스 3K가 변하는구나. 얘가 플러스 2K에 변할 동안 얘는 플러스 3K에 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주어진 값들을 다 써보겠습니다. 자, 칸을 만들어서 옆에 칸을 만들게요. 만들자. 칸 만들게요. 뭐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일단 뭐 다 써야겠지, 그치? 자, 니은의 길이. 자, 니은이요, 니은. 그 다음에 여기는 디귿의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디귿의 길이. 자, 니은과 디귿의 길이는 각각 얼마야? T1일 때, 그치? 얘가 2D와 3D다. 자, 2D였고요. 얘가 3D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조졌어요? 오, A대가 조졌어요, A대. 자, A대 써볼게요, A대. A대가 지금 T2일 때 얼마래요? 1.6이다라고 돼 있다란 말이야, 그쵸? 1.6. 맞죠? 1.6. 그런데 A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얘는 불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1.6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A대는 뭐의 길이에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사실 가지고 우리가 뭘 맞춰야 되냐면 일단은 뭘 알아낼까?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선지에서 뭐 보고 있어요. A가 얼마냐, 뭐 A가 뭐 있어. 이게 얼마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알든, 뭘 알든 간에 이제 변환하는 걸 알아야겠죠. 그죠? 근데 X의 길은 당장 몰라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아는 건 이 D를 알면 니은과 D 값을 구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것도 뭐 기억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침 또 이게 있으니까 기억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억도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기억 물어볼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기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억은 당연히 이 디귿의 값을 알면, 디귿의 D가 얼마인지 알면,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그치? 맞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 한번 해봤더니, 일단은 여기서 기억을 어떻게 우리 나타내봅시다. 기억을 어떻게 나타내지? 기억이 뭐냐? 봤더니, 요거야. 요거. 이거죠? 기억이. 자,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기억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써볼게요. 전체 X에서 그죠? 아니, A, 기억 요거였죠? 요거. 이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기억을 이제 보시게 되면 얘는 A에서 그지? 뭘 빼면 돼요? A에서 니은을 빼시면 되겠네요. 두 개의 니은을 빼면 어떻게 기억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A에서 빼기 두 개의 니은을 빼보자. 뭐라도 해봐야 될 거냐 우리가. 그치? 그러면 A가 얼마여서 1.6이었죠. 그죠? 두 개의 니이니까 얘는 1.4. 그러면 얘는 1.6 빼기 얼마가 돼요? 4D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써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요 값을 알아 우리가. 기억을 써보니까 이게 1.4네요? 그런데 기억 대충 써봤어 우리 D식으로. 그 다음에 D굿도 D식으로 나타나네요. 와우, 식이 나오네요. 즉 여기는 요 얘기. 자,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얘기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억 플러스 디귿의 값이 얼마다? 1.4라는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 값이 여기와 여기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거라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기억의 값이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4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디귿의 값이 얼마야? 3D가 되겠네요. 이게 1.4래요. 요거만 풀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D가 되고 넘기면 플러스 D가 되고 이렇게 넘기면 D는 얼마다? 0.2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와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D를 좀 작게 쓸게요. ED 쓰고 실제 값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 얘가 0.4가 되겠죠? 그럼 얘는 3D 값이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0.6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요, 1.6에서 4D를 빼니까 여기서 살짝 위에서 써볼게요. 1.6 빼기 4D. 너무 지저분하다. 그치? 싹싹싹싹 지울게요. 자, 1.6 빼기 4D가 될 테니까, 그쵸? 이게 0.2 4D면 얼마예요? 그쵸? 2, 4, 8이니까 얘는 0.8이 되겠다. 이렇게 구현이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X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있잖아. 어떻게 구할 거야? X 구해볼까요? 자, X는 자, 식 쓸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변하는 거. 자, 식 써볼게요.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요, X의 길이는 A대에다가 I를 더하면 되겠네요. A대 플러스 I대가 뭐야? 디귿이죠. E디귿을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얼마, A대가 얼마? 1.6이네요. 그럼 1.6 플러스 E디귿, 디귿 두 개니까 1.2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얼마죠? 계산이 안 돼. 2.8이 나요? 2.8. 바로 구할게요. 2.8 바로 쓸게요. 그래서 2.8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다 했네요. 이제 그 지금 나머지 다 구할 수 있겠네. 왜? 이제 변화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화량. 얘가 있지, 그치? 요로 갈 때 얼마 변했게? 그래. 여기서 마이너스 0.2만큼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뭐야? EK 값이란 말이야.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죠. 이건 부호만 보려고 그러는 거. 반대인지 아닌지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그쵸? 얘가 지금 마이너스 가면 얘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가야 된단 말이야. 얘는 3K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3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건 플러스 쓴 거는요. 뭐였어요? 부호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경향성만 보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 처음부터 얘가 플러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쓰면 또 헷갈리잖아. 더 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기준 잡고 간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경향성만 보시면 돼요. 얘랑 같은 방향이구나.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거구나. 얘는 이만큼, 이 X만큼 증가, 2K만큼 증가하면 3K만큼 증가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2K만큼이 얼마야? 0.2만큼이었으니까 3K는 0.3이 되겠죠. 근데 얘가 감소하니까 얘도 마이너스 0.3 쓰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어떻게 돼요? 니은은 뭐였어? 이 값이 마이너스 K였죠. 그렇죠?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K값. 그 다음에 얘는요. 디귿은요. 자, 디귿은 얘도 플러스 K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은 얼마였어요? 얘가 기억이 플러스 2K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네. 조금 더 똑같이 해보세요.
k값이 지금 마이너스 0.1, 0.1에 해당해요. 자, 그럼 얘가 얘는 부호가 반대네요.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는 플러스 0.1만큼 가니까 얘는 0.5가 되겠네요. 자, 얘는요. 얘는 지금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마이너스 헷갈리면요. 이거 다시 바꾸세요. 다 바꿔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 주셔도 돼요. 선생님은 덜 헷갈려서. 여러분 헷갈리면 다시 지우개로 지우시고 요 부호를 다 바꾸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서 얘가 0.6에서 얼마로 가야 돼요? 이제 마이너스 0.1만 가게 되면 얘는 0.5가 되겠죠.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얘는요, 0.8이죠. 0.8에서 얘는 플러스 2K만큼 가죠. 그죠?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0.2가 되니까 마이너스 0.1을 빼면, 마이너스 0.1을 빼면 얘는 0.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모든 값들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골라볼게요. 이건 안 내릴게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자, A는 1.1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안 구했네요. 자, 얼마야? 1.1.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선지는 일단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H대의 길이는 T원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길다라고 돼 있어요. H대가 뭐였어요? H대가 기억이네. 기억. 그렇지? T원일 때가 T2일 때보다 0.2가 기네요. 아, 맞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이게 H대였죠? 맞지? 자, 디귿 T1일 때 Z1부터 Z2에서 1.9인, 1.9인지 그렇지? 자, 지점은 기억에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치? 어디까지 가서 1점까지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볼게요. 여기도 뭐야? 기억이었고요. 요 부분이 니은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까지 디귿이었죠. 디귿 니은 기은이었죠. 그치? 한번 더해 볼게요. 이게 얼마인지. 디귿 니은 기을 다 더하면 0.8 더하기 0 이게 1.0이죠. 1.8이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치? 여기까지가 얼마야? 여기까지가 지금 1.8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느 위치? 1.9에 위치래요. 그럼 바로 옆이 여기가 1.9겠네. 여기가 그치? 여기가 1.9죠. 아, 조금만 더 간 여기가 그치? 1.9에 위치겠구나. 1.9는 어느 위치예요? 아, 니은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디귿은요. 지금 일단 틀렸어요. 틀렸고 얘를 옳게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1.9인 지점은 1.9인 기억이 아니라 니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니은 지점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일단 뭘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변화량. 근데 얘는 변화량 많이 안 썼어요. 변화량 가지고 문제를 확 해결하지 않았고 변화량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뭘 세웠어요?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이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나오면 이거 방정식 세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 놓으세요. 놓고 그다음에 변화량 다 쓰시고 그다음에 주어진 값 다 쓰면 방정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만약에 모르는 문자 두 개 있다. 한 씩 두 개 만드세요. 모르는 문자 세 개 있다. 세 개 만드세요.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도 쉬운 것 같은데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얘는 지금 사람의 유전 형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가는 A, 나는 B, 다는 DA에서 있고 일단 줄 한번 쳐볼게요. 두 개는 5번 염색체에 있어. 일단 상염색 유전이야. 어우, 좋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7번 염색체에 있습니다. 어우, 또 상이야. 좋아.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 야, 그럼 경우수가 많이 줄었네. 어우, 좋아. 이런 거 좋아해, 그지? 여러분들, 그지? 왜? 두 개밖에 없잖아, 경우수가 지금. 자, 어쨌든. 표는 1부터 3에서 대리 유전자 A, B, D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자, 1부터 3 중 두 개는 남자 P. 남자 P래요. 두 개는 남자 P.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여자 Q의 세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춰야 돼 우리가. 근데 보니까 어때? 아우, 너무 친절해 이게. 왜요? 다 있네? 다 있네? 반땡밖에 없네. 딱 봐도 답이 나오지 않니? 일단 이거 가지고 핵상 한번 찾아볼게요. 핵상을 좀 알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세포인지 알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무슨 세포야? EN. 얘도 EN. 얘는 N이죠.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 자, 이거 가지고 판단하세요. 야,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그치? 두 개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아, EN. 같이 있어, EN. 그렇잖아요. 당연히 N과 E는 짝꿍이 있냐 없냐인데 이런 식으로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으면 상동염색체상 유전자를 표현한 거죠 이게,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있으면 야지 B, 스몰 B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아, 그렇구나. 이 B를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EN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번은요 보니까 어때? 하나씩만 있다란 말이야. 하나씩만 이렇게. 얘네들은 다 지금 상염색체상 유전자인데 반땡식만 하나씩만 있어요. 대리존자 중에 하나, 대립 중 하나만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N이죠. 그래서 얘는 각각 이런 걸 보면 N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N이구나. 얘는 쓸게요. EN이구나, EN이구나.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우리 맞춰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남자, 여자가 뭔지 맞추고 그 다음에 밑에, 그치? 유전자 요 확률 가지고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것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누가 남자일까 누가 여자일까 몰라. 왜? 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힌트가 되게 두 개, 한 개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세포가 있고 나머지는 따인 세포가 있단 말이야. 따로 노는 세포가 누구야? 바로 보시면요. 자, 얘로 이걸 만들 수 있냐, 얘로 이걸 만들 수 있냐 고민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EN 짜리에서 N으로 갈 때, 그렇지? 없다가 있을 수 없어요. 갑자기 유전자가 없어. 야, 20A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나타나? 안 되지, 그거는, 그지? 이런 식으로 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 없다가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같은 세포가 아닌 거야. 그럼 얘는요? 되잖아. 있잖아.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있는데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런 사례. 요거 안 돼요. 없다가 있는 건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 두 개는 어떻다? 아, 서로 다른 놈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건 돼, 그지? 얘랑 얘랑 돼. 그래서 요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1번과 3번이 남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 두 개는 남자, 한 개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P가 되고요. P가 되고 얘는 Q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 우리 써볼게요. 자, 얘 유전자형 써볼게요. 유전자형 써보자. 얘는 뭐 있어요? A, 그 다음에 B, D. 그리고 얘가 좀 같이 다니거든? 이걸 연관이라고 하는데, 아,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A하고 B가 연관인지, B가 D가 같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뭐예요? 여기는 A야, 스몰 A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 B하고, 그 다음에 라지 D 중에서 두 개는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야. 이렇게 스몰 라지가 같이 움직인다든지, 혹은 남자는, 남자의 경우만, 얘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자는 몰라, 그지? 근데 아마 당연하게 되게 구성이 돼 있을 거야, 아마도. 왜? 아, 그럼 알 수가 없거든요, 여자도. 여자도 연관은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라지와 스몰이 갇힐 수도 있고, 라지와 스몰, 혹은 라지와 라지 갇힐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남자는, 일단은, 이거를 같이 다니는구나. 근데, 얘인지? 얘인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써볼게, 그 다음에. 자, 요놈 2번은 누구예요, 보니까. 얘가 라지 A, 라지 A 있고요. 라지 A, 라지 A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D. 아,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이런 식으로 도는 조합이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얘는 라지 A, 라지 아니죠. 스몰 A, 스몰 A죠. 큰일 뻔했다, 그지? 자, 스몰 A, 스몰 A요. 스몰 A, 스몰 A가 있네요.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알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맞춰야 돼요? 이 0과 누가 합쳐져 있냐 이걸 맞춰야 되거든. 그래야지 뭐 밑에 거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확률, 자, A가 태어날 때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최대 네 가지다.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네 가지래, 네 가지. 그럼 얘랑 얘랑 결혼해서 있지, 그치? 여기서 얘, 자, 요 두 개에서 있지, 두 개에서 누굴 나왔어요? 자손을 만들어, 자손. 자, 자손이 돼서 볼게, 자손. 자손. 자손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A라고, 자손 A라고 할게요, A. 그럼 여기서는 자손 A의, 자손 A의 유전자형은 일단 한번 써볼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어떻게 알고 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생물에서 막힌 뭐 하냐면요. 과감하게 가정하세요, 그냥. 그냥 가정해서 될 만한 걸 고르면 되는 거야. 이게 과감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 생명과학에서는. 우쭐쭐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뭐가 연관되는지 찾으려면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뭘 독립이라고 가정해보세요. A, B, D가 모두 다 독립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그때 네 개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가, 경우의 수가. 그 중에 누가 연관되어야지만 4개가 나오는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있지, 그지? 여기서 자손을 낳을 때 얘가 2개 해서, 그지?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뭐 밖에 없어요? 라지 스몰 A 밖에 없다고. 그쵸? 근데 얘는요, 더럽게 많아. 그지? 뭐 있어? 자손이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게 나온단 말이야. 3가지나 있네. 그쵸? 얘는요, 얘는 라지 D, 라지 D 아니면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나와요. 자손 A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네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독립이잖아요? 한 가지 곱하기, 세 가지 곱하기, 두 가지. 3이 여섯 가지 나오네요. 그죠?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엮여있기 때문에 얘가 네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맞죠? 유전자 이렇게 되고, 세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니까 여섯 가지니까 너무 넘치잖아. 맞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있지, 그치?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두 개가. 유전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가 연관관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혼자 있어. 아니다. 안 되는 것부터 할게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요래. 요게 혼자 있다고 쳐보자. 라지 A스몰 A가. 그렇죠? 그럼 안 되겠구나. 이게 되는구나. 자, 이제 B가 혼자 있다 칠게요. 라지 B가 혼자 있어요.
이가? 그럼 얘랑이랑 연관해서 만들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연관해서 만들 때 B만 보면은 몇 가지야 일단? 일단 세 가지야. 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여기서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나온단 말이야, 벌써. 근데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넘치네요, 또, 그죠? 네 가지 넘어선단 말이야. 아, 안 되겠구나. B가 혼자 있으면 안 되겠네. 왜? 기본적으로 B는 세 가지가 나오니까, 유전자는 세 가지가 나오니까, B가 혼자 있으면, 이거 라지비, 스몰비 나온단 말이야. 여기 세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또한두 가지 되겠죠, 그죠? 여섯 가지 돼버린다. 안 된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면, B가 아니면 누굴까? D도 마찬가지예요. D가 혼자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는 두 가지가 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된단 말이야. 네 가지 넘어서요. 그래서 결국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조합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A가 따로 있고, 그죠? B와 D가 같이 있는 경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나오려면. 오케이?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여자부터. 자, 여자죠? 여자가 누구에서 Q였죠? 여자 Q. Q 여자. 만들어 보면, 얘는 라지 A, 라지 A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라지 B, 스몰 B가 있고. 아, 얘는 보니까 어때요? 어차피 얘가 D가 라지이기 때문에 D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아, 그렇게 설계가 돼 있구나. 그런데 남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P. 여기서 한번 또 막혔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자, 얘는 남자는 스몰 A, 스몰 A였죠. 약간 좋아. 그런데 여기가 문제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 라지 B하고 그죠? 라지 B하고 누구야? 어디 있어? 라지 D하고 스몰 B하고 스몰 D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요, 라지 B, 스몰 D,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 둘 중에 어떤 거냐? 이 조합이냐, 이 조합이냐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뭘 확인하라고요? 이걸 확인하세요. 항상 누구와? 라지 B와 스몰 D가 같이 다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요 조건 때문에, 요 조건. 아, 얘랑 같이 다니는구나. 얘가 지금 현재 연관돼 있구나. 연관이란 말 알죠? 같이 점수체 있는 거야. 알았죠? 그죠? 연관이란 단어 안 써요, 수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럼 당연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라지 B와 스몰 D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안 된다는 말이야. 생식세포에서는 같이 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아, 요 조합이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조합을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결국 다 구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 1에서 B와 D는 모두 5번 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B와 D. B와 D가 같이 있죠. 그렇죠? B와 D가. 아까 5번 염색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개가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 E는 P의 세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누구 세포예요? Q의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어요. 이해됐죠? 자, 디귿. A가 가부터 다중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은 4분의 3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야. 자, 엄마와 아빠가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형 접합은 4분의 3이래. 보세요. 이거 하면은 무조건 얘는 뭐가 나와요? 라지 A, 스몰 A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라지 A, 스몰 A 나오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상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볼게요. 얘랑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서 이형 접합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얘랑 하면 또 이형접합이 나오죠, 그렇죠? 또 얘랑도 이형접합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얘는요, 동형만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네 가지 경우 중에서 얘는 지금 한 가지 100%니까 됐고요. 네 가지 경우에서 마지막 하나 얘랑 그지 합쳐질 때만 어떻게 돼? 그렇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돼? 4분의 3이 맞네요. 되는 경우는 3분의 3이 많죠. 그래서 디귿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면 다 써보세요, 이거. 어차피 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나와요. 자손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나오고요. 자손 A가.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조합에 대해서 다 다르게 나오고 있지. 요 조합, 그다음에 요 조합, 그다음에 요 조합, 요 조합. 총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중에서 얘가 어차피 이형 접합이니까 여기서 이형 접합이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형 접합이 안 되는 경우는 못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네 가지 경우에서. 그래서 이형 접합이 될 확률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이형 접합의 확률은 총네 가지 경우에서 세 가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3, 디귿이 맞죠.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보면 기역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기역 디귿, 기역 디귿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아우, 또 어려운 문제 연속으로 나오네. 연속, 그렇지? 여러분 좀또 약한 부분. 아, 신경계가 나와, 그렇지? 신경계 문제 좋아하죠, 여러분들? 그래요. 많이 풀었죠? 자, 요 방법은, 요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점찍기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요. 점을 찍는 방법으로.
자, 우리는 요거 어떻게 푸냐면 딱세 가지 논리로 풀어요.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 논리 자, 간단히 써볼게요. 1번 논리는 얘가 최초 자극점에 가까울수록 지점에 가까울수록 오른쪽에 점이 찍힙니다. 오른쪽에 점이 찍힌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시간에서 다른 위치에서 최초 자극점에 가까워서 오른쪽에 찍힌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개의 신경 있을 때. 자, 두 개의 신경 중에 속도가 빠른 신경이 같은 시간에 빠른 신경이 오른쪽에 찍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같은 지점, 같은 시간 동안에 오른쪽에 찍히는 게 얘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같은 지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에 찍힌다. 요 명제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얘기. 자,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신경이 있다 그려볼게요. 신경이 자, 이렇게 있어요. 요 신경을 우리가 기차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차역. 자, 기차역 스테이션. 빨간색 기차역. 기차역. 기차역이 있었어요. 오케이? 자, 기차가 뿡 하고 출발해요. 기차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출발합니다. 자, 손님은요. 내리면 이러한 길을 걸어가요. 오케이? 손님의 이동 속도는요. 항상 똑같아요. 기차의 이동 속도도 똑같아요. 물론 손님이랑 기차가 1초 이동할 동안 손님도 1초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써볼게요. 손님의 이동은요. 뭐에 해당해요? 여기서는 막전이 변화가 되는 거고. 자, 기차 이동할 거예요. 기차 이동은요. 이동은 흥분의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손님을 내리고 기차는 바로 출발합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 어떻게 손님은 같이 쭉 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차가 이만큼 갔어요. 손님도 이만큼 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손님 내려주고 가겠죠, 그죠? 손님 또 내려줘. 손님 또 똑같은 길을. 자, 이렇게. 길이 다 똑같이 이렇게 있어, 길이. 알았지? 여기도 똑같이 있어, 이렇게 길이. 매 지점마다 길이 다 있는 거야. 똑같은 길이. 그럼 손님은 여기 내리겠죠, 그죠? 첫 번째 스테이션에 있는 손님이 여기 있을 동안 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갔어. 자, 빨간색 한번 갔어요. 주황색 한번 갔다 칠까요? 주황색만 기차가 움직이면 또 손님이 내려요. 이 손님은 여기 있겠지, 그지? 하지만 그동안 이 손님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손님은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차역에 제일 먼저 내리는 손님들은 가장 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차역에 내리는 손님은 안쪽에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더 안쪽에 있죠, 그죠? 오케이? 점 찍히는 게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래서 이 논리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아셨죠? 이 논리가 전체예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점 찍기 문제.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자, 주어진 값을 다 기억하시고요. 주어진 게뭐 있었어요? 일단 5ms고요. 기역 니은이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0과 플러스 30이다라는 거. 그죠? 더 이상 없어요. 그다음에 디온의 자극이 좁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냅스가 둘 중에 하나 있다는 사실만 알아요. 자, 확대해 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사실 밑에 이거는 사실 좀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보통은 속도 위에서 여기다 센치를 구해야 되거든. 정확히 시간 몇 센치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센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요. 오케이? 시간은 좀 구할 수 있는데 센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를 보시게 되면 선지에서 뭐라고 나와요? B분의 A가 나와요. 왜?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 sorry. 정확한 센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율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멀리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잘안 풀리거든.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요. 일단 확인하고 먼저 보세요. 간단하게 선지가 뭐가 되지? 왜? 구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알았죠? 선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일단 확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점을 하나씩 다 찍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느냐? 보면 방금 요 사실 가지고 할 건데 요 사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강의에 싱근세유의 강의가 있어요. 강의에 이걸 지금 뭔 말이에요? 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지. 왜냐면 이 내용도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논리를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되게 쉽게 풀수 있거든요, 문제를. 이런 문제들. 자, 보면 확인해 볼게요. 둘 중에 하나가 시냅스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시냅스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가 확인해서 이게 뭐야? 5ms야. 5ms. 됐죠? 그다음에 얘는 플러스 30 아니면 마이너스 30이래. 근데 보면 얘랑 니은과 요 값이 같아요. 그렇지? 그럼 얘가 먼저 도착하고 얘가 나중에 도착했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같은 신경이에요. 만약에 신경이 같잖아요. 신경이 같으면 당연히 값이 같아야 되다. 모든 지점에. 근데 어때? 뭐 하나는 지금 느리다는 얘기야. 그치? 자, 얘가 있지, 그치? 얘, 이 같은 값. 얘를 마이너스 30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얘는 마이너스 30이 어디야? D3에 벌써 와 있다란 말이야. 근데 얘는 겨우 출발하고 있어. 아까 기차 생각하세요. 기차가 D2에 손님을 내려줬어. D3에 손님을 내려줬어. 근데 얘는 손님 내리고 나서 벌써 마이너스 30까지 갔는데, 얘는요, 지금에서 마이너스 30이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더 느린 거예요? 그래요. 얘가 느리단 말이야, 현재 지금. 현재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뭐 얘는 기차 간 시간 플러스 얘는 기차가, 자, 보세요. 여기 있던 기차가 여기까지 온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그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림 그리면. 자, 기차가 여기 있었어요. 기차 스테이션이야. 얘는 이렇게 와서, 아유, 그리기 어려워. 자,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30까지. 아니, 플러스 30이라고 할게요. 왜, 왜, 마이너스 30이야? 플러스 30.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얘는. 얘는요,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보세요. 얘는 요만큼의 시간. 얘는 지금 얼만큼의 시간? 요만큼의, 자, 요만큼만 움직인 거예요. 현재만큼만. 얘는요, 기차가 이만큼 가는 동안에다가, 그 다음에 기차가 요만큼, 그치? 얘가 움직인 시간까지, 그치? 훨씬 더 많이 간 거지, 얘가, 그치?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아, 얘가 훨씬 더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따만 시만큼 움직인 거고, 기차가 움직이는 것만큼에다가 얘가 이동한 것만큼 움직인 거고, 얘는요, 같은 5ms 동안 이만큼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어때?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니까, 어때? 얘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은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그 점찍기 개념이 잡혀져 있으면 딱 보면, 느리네, 빠르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실제적으로. 같은 전이 보시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요 니은을 보시게 되면 요거 가지고 뭘할수 있다 우리가? 아, 얘가 지금 요이두 개의 값 때문에 얘는 지금 B에 시냅스가 존재하는구나. 왜냐면 B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요 구간에서. 나머지 구간에서 속도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냅스를 그려볼게요. 아, 시냅스를 그렸어요. 이렇게 있었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시냅스 찾았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나머지 요 값들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뭐였어요? 기역 니은이지, 그치? 여기 출발해볼게요. 자극이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다는 얘기야. 우리 아까 어떤 거였어요? 같은 시간에 최초 자극점에서 멀수록 점이 오른쪽에 찍힌다. 자, 두 지점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 여기 있어요, 그죠? 최초 자극점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오른쪽에 찍혀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최초 점에 가까워요? D1이 여기 있는 거고, D2, D3니까.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D2 지점이 돼요. 그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3 지점이 돼요. 언제일 때? 5ms일 때. 얘도 5ms일 때. D2 지점이 돼요. D1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D1은 5초니까 이게 지금 누구 좌표야? 최초 자극점은 D1이 좌표라는 얘기야.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써볼게요. 5초. 여기 있단 말이야, D1이. 여기. 요게 5D1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D1에서 찍고 기차 출발해서 D2에 손님 내려주니까 5초 동안에 또 조금 손님 움직였지. 여기까지 움직였단 말이야. D3는 아우 더 늦게 도착하니까 더 앞에 있다란 말이야. 손님 내려주나 조금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손님이. 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OD1, OD2. 이건 다 A니까 A 쓸게요. A점, A점, A점. 이렇게 보면 어우 아주 편하죠? 보세요. 이때 있지, 그치? 이때 D1과 D2의 시간 차가 얼마예요? 2초 차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차가 D1에서 D2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1에서 손님을 바로 내려주고 2초 지나서 다시 손님을 내려서 총 5초가 지났을 때 얘는 여기 왔다는 뜻이긴 여기 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들어보시게 되면 요 시간차 있지, 그치? 요 시간차는 결국 누구 차이냐? D1과 저기 D1이죠. D1과 D2의, 그죠? D1과 D2의 시간차 2초가 됩니다. 2ms가 돼요.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시간차. 시간차 몇 초야? D2와 D3. 항상 같은 시간이야. 5초, 5초, 5초일 때야. D2와 D3는 몇초 차이에요? 아, 이게 1ms 약간 1이죠. D2와 D3는 얼마예요? 1ms 차이에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아, 마이너스 10은 뭔지 몰라. 대충 찍어, 그냥. 안 나와 있으니까. 대충 마이너스 10이면 뭐 이쯤 되겠네요? 뭐 이쯤 오겠죠, 그죠? 여기.
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아니 여긴 안 되겠죠. 왜냐면 얘 D4는 얘보다 더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 지점이 되겠죠. 요게 자 찍어볼게요. 요 지점이 A5의 D4가 돼요. 더 최초 쪽이 멀기 때문에 대충 한 0.5로 할게요. 요 간격 0.5로 하자. 이제 대충 정확히 모르니까 대충 찍는 거야. 0.5로 할게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돼요? 0.5초 간격이 되는 겁니다. 0.5초만큼 기차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차피 얘는 지금 모르니까 됐고요. 얘도 1초 차이, 얘도 0.5초 차이겠죠. 그치? 차이야 차이. 여긴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차이만 써놓은 거 차이 차이 차이. 오케이. 얘는 2초 차이, 1초 차이, 0.5초 차이 이렇게 됐어요. 차이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 선지에서 시냅스는 나에 있다. 어때요? 기억. 기억은 일단 맞죠. 시냅스는 나에 있어요. 뭐 판단해서요? 어? 같은 그 시냅스 시켰는데 그지? 얘가 먼저 나타나네? 느리구나. 얘는 뒤에 나타나네? 빠르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니은에서 뭘 보겠어요? B분의 A가 B분의 A가 있지 그지? 얼마나 더 있어요? 얘가 2분의 1이 더 있어요. 자 B분의 A 볼게요. B분의 A. 야 B분의 A 볼게요. B분의 A. AB죠. 이걸로 볼게요. 이건 지금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간에 전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보세요. B가 뭐예요? B가 거리가 요게 B가 되는 거고요. B고요. A는 요게 A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 속도가 똑같아요. 속도가 일정하대. 일정하니까 당연히 얘는 B는 얼마만큼 간 거야? 3초치만큼 간 거고 A는요 2초치만큼 움직였다는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요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아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만 알 뿐이야. 근데 속도가 거의 다 일정하게 간대. 하나의 누르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기차가 일정하게 가는 거야. 당연히 얘는 기차가 여기는 얼마? 2초 동안, 3초 동안 가겠죠. 3초 동안 칙칙 뽑고 가겠지. 여기는 기차가 1초 동안 가겠죠. 아니, 소리 2초 동안 가겠죠. 그러니까 3초 동안 간 거리와 2초 동안 간 거리. 3초 동안 간 거리 분의 2초 동안. 어차피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틀렸어요. 디귿이 문제야 이제. 야 디귿. 6, 자 6ms일 때 B의 D4 뭐 구하라면요. 자 이거 구하래서 6ms일 때 B의 6ms의 D4를 구하래요. 이거.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B의 D4를 해서 이게 얼마인지 볼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있지 그치? 얘가 얼마인지를 일단 안 다음에 이걸 점을 안 상태에서 점을 한번 다 찍어볼 거야. 아셨죠? 근데 다행히도 뭐가 나와 있어? 오,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니은이. 이 기준점이 있으면 얘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살짝 지워볼게요. 알았지 그치? 왜냐면 B 할 거니까 사실 이제 수능 시험에서는 밑에 쓰시면 돼요. 밑에 쓰시면 되는데 얘가 쓰면 헷갈리잖아. 여러분들 그치? 살짝 지워볼게. 살짝 지우고 해볼게요. 자, 얘가 얼마였어요? 니은이, 아까 니은 값이 찾았나? 아까 니은 값이 얼마였죠? 니은 값이 마이너스 8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0이에요. 마이너스 80 쓸게. 저 요 값이 얼마라고? B에 6초에 D 4 값이었어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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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쏘리. 자, 얼마? 5초죠. B에 5초에 5초일 때, 5초일 때 D 2 값이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자 여기서 얘를 여있죠. 그죠? 잘못 썼다 우리. 아, 이 값이 아니잖아. 그치? 얘가 아까 얼마였어요? 아까 얘가 플러스 잠깐만요. 머니 얘가 가까우니까 그치? 얘가 플러스 80이었고 아니 쏘리 마이너스 80이었고 얘가 플러스 30이었죠. 그죠? 아니 플러스 30이네 얘가. 큰일 뻔했다. 그치? 왜냐면 최초 좌절 가까워서 X 찍힌다 그랬으니까 아 여기 찍어야겠네. 미안해요. 여기에요. 오케이. 다시 그러면 얘는 뭐예요? B에 B에 5ms일 때 뭐예요? D4점이 아니라 D2점이 되죠. D2점 이거. 되셨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이거 찾으래.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시간은요. 무슨 차이냐면 얘가 5초일 때고 얘 6초일 때야.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로 가냐면 요 시간 차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요. 점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면 더 많이 움직일 거 아니니. 똑같은 점에서. 근데 일단은 이거 다르지. 그치? 이거 다 맞춰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찾아볼게요. 그래서 B의 6초일 때 D2점이 되는 거야, D2점. 됐지? 그 다음에 D2에서 D4를 막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D2와 D4 차이, 자, D2와 D4 차이는 몇 초 차이에요? 1.5초 차이에요. 최초 자극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1.5초만큼 왼쪽으로 하시면 돼요. 값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1.5초만큼, 자, 1.5초만큼, 여기겠네. 1.5초. 뭐야, 그러면? 이게 B의 6초일 때 D4 지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초를 맞춰주고 나서 어떻게 돼? 요 지점만 바꿔줬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예요, 현재 지금? 재분극이 아니라 뭐야?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전제 지금 8분국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값도 알 수 있어요.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얘. 오케이? 6초일 때 B, 이건 아니지. 5초일 때니까 아니지. 6초일 때 B의 디폴트는 얘가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딕슨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걸 모르는 상황에서 별로 쓴 것도 없지,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요 점 찍는 방법 간단해요. 앞에 움직이는 거는 요 시간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이 시간 차이만큼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고, 뒤에 이 점은요,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요 시간 차이만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시면 돼요. 최초 자극점에서 멀수록 왼쪽으로 하시면 되고, 최초 자극점 가까울수록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점들이. 오케이? 그 두 개만 알면 전후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 하나만 딱 박아주게 되면 전후적으로 다 움직이고 금방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점 안 찍고도 머릿속으로 눈으로 풀려요, 사실 이거는. 근데 물론 그러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자신감이 있지는 않죠, 다들. 그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딕슨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은 뭐냐면 이제 백신에 대한 문제가 돼요. 얘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생지 문제죠, 생지 문제. 이거는 사실 거의 국어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틀린 선지가 하나씩 나오죠. 자, 디귿 읽어보세요. 디귿 틀렸죠. 왜냐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기억세포는 젊은 세포고요. 형질세포는 늙은 세포야. 기억에서 형질만 될 수 있지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어우, 디귿은 안 되겠구나 라고 바로 제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확률이 뭐야? 기억, 니은, 디귿 안 되고, 4번 안 되고, 1, 2, 3 중에 하나, 아니, 1, 2 중에 하나네. 그지, 여러분들, 그지. 아, 1, 3 중에 하나네요. 얼마나 쉬워, 그지, 그지. 1번 하면 3번인데, 답이. 50% 확률이네, 여러분들. 그죠? 자, 어쨌든, 얘는 피로부터 백신 후보 물질을 기억을 얻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이 기억은 뭐에 해당해요? 항원에 해당합니다. 백신은 항원을 집어넣어서 2차 면역을 만드는 거죠. 자, 피와 기억에 노출된 적 없는 동일한 생지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하고요. 1과 2한테 어떻게 돼요? 기억을 주사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기억 주사했더니 1에서 1이야. 1이야. 1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1에서 보니까 어때? 아,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구나. 항체가 생성됐구나. 지금 반응이 일어났다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는 지금 안 준 거야. 2는 지금 이거 안 썼어요. 일단 뭐 1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당연히 2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지. 그지? 똑같이 일어났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T1에서 T1일 때 1에서 혈장과 기억에 대한 비림프가 분한 기억 세포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표와 같이 주사했습니다. 자, 일단 2번부터 볼게요. 아까 생지 2는 뭐였어요? 얘는 이전에 있지, 그지? 이전에 뭘 주사한 거야? 기억, 항원 기억을 주사했습니다. 기억을 일단 주사를 한 거예요. 안 죽었죠, 그렇죠? 왜? 기억 주사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얘는 기억 세포가 만들어졌겠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피를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산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야. 피를 집어넣어도. 오케이? 기억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집어넣어도, 피는 나쁜 놈이죠, 그렇죠? 피, 아까 뭐였어? 이거 피.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오케이? 나쁜 놈이 있어도 안 죽어요. 아, 얘는 뭐 때문에 그렇다? 기억세포가 있구나. 왜냐면 이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을 테니까. 1, 2 모두 다 줬다라는 얘기야. 문제만 잘 읽으시면 돼요. 자, 3번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줬어. 이 상태야, 그냥. 그냥 날것의 상태야. 피를 줬단 말이야. 얘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야. 무시무시한 나쁜 놈이야. 죽는단 말이야. 4번은요. 1의 혈장을 집어넣고 피를 집어넣었죠. 그렇죠? 1의 혈장은 봐. 이때 T1일 때의 혈장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 T1일 때 여기란 말이야. 어우, 보니까 어때? 항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1의 혈장에는 어떻게 돼? 아, 항체가 없어요. 항체가 없어, 지금 현재. 항체가 없고 피를 넣으면 당연히 죽겠지. 누가 방어하겠니? 못하죠. 5번은요. 1의 기억세포에다 피를 집어넣어서, 아, 이 기억세포가 피를 넣어도 어떻게 돼? 아, 여기서 분화해서 뭐가 돼? 형질세포가 되고, 이 형질세포에서 뭐가 나와요? 항체가 나왔구나. 이 항체에 의해서 피를 방어할 수 있었구나.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만 잘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국어 문제야, 이건 거의.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다의 1의 항원으로 작용하였다 라고 돼 있어. 기억은 다해. 1에서의 항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지, 그치? 맞잖아, 항원이라면 아까 백신의 후보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억 선지는 지금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니은 선지 뭐라고 돼 있어요? 구간 A에서 체액생명력 반응이 일어났다. 보세요. A, 어때? 항체 늘어났거든. 항체에 의한 반응을 뭐라 그래? 항체는 체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체액생명력이라고 부르죠. 맞죠?
체액사면역의 반대는 뭐예요? 세포성면역. 그건 누가 담당해? T세포. 독성 T림프 있었죠, 그죠? 그런 걸 담당한다는 얘기야. 자, 디귿 뭐라고 돼 있어? 라에서 O의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변했다.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야. 알았죠, 그죠? 그냥 틀린 말이야. 틀림. 선지죠. 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할게. 무조건 틀린 선지예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무조건 기억세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질세포로만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거지.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가 될 수 있는 거지. 절대 네버 네버 있지.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틀려요, 이거는요. 이건 언제나 틀려. 알았지?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틀렸어. 알았지?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님이 되겠어요. 자, 이제 뭐 거의 막바지로 돌아오죠. 그죠? 이제 14번 문제. 또 한 번 딱 막혔을 거야. 아, 세포 분열 유전이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막 이러면서. 그치? 자, 이 문제는 특성만 잘 알면 금방 풀어요. 특성. 어떤 특성이냐면, 특성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포 분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각 시기에 얼마가 존재하는가, 이 양이 얼마가 존재하는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특이점을 살펴보시고 그 특이점을 추기점을 축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마리만 풀면 금방 풀려요. 근데 시작을 못해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주어진 1, 2, 3이 현재는 지금 이게 M1기예요. M1기. 1은 M1기 세포고요. 2는요 M2기 세포고 얘는 생식 세포 되겠죠.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요 라지와 스몰A를 더해놓고 스몰 이거는 더해놨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기억 디귿은 1, 2,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중요한 사실은 4가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온리온밖에 없어요. 오직 언제야? 오직 M1기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복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얘가 주형기 세포거든요. 주형기에서 복제가 되게 되면 얘가 두 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라지 A, 라지 A가 있으면 뭐 라지 A, 뭐 상관없다. 원래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A와 스몰 A 합이 얼마가 돼요? 4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딱 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M1기가 나와 있으면 M1기부터 찾는 게 정석입니다. 왜? M1기는 특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4는 한 군데밖에 안 남아. 절대 여기나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M1기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4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 4 써볼까요? 4. 그러면 얘가 4야. 그럼 나머지 뭐 남았어요? 1, 2 남았지, 그치? 뭐 1, 2라고 합시다. 그럼 1, 2 해보면 안 맞아, 그치? 맞을 수가 없어, 이게. 맞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4가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아, 그렇구나. 딱 하나 있는 거. 누구예요? 요거죠, 그죠? 요게 사면 어떨까? 그런데 왜 다에서 얘는 산데 얘는 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여기서는 세포의 정체를 안 알려줬어요. 이게 상염색체 유전자인지 성염색체 유전자인지 안 알려줬단 말이야. 이것처럼 아주 기쁘게 사 하게 되면, 그치? 뭐, 1, 뭐, 그 다음에 뭐, 2, 4 안 돼, 아니, 안 되네, 이거. 4가 안 되네, 그거. 아예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뭐, 한 번, 2, 막 써보게 되면, 한 개도 안 맞아, 이게, 중간에.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경우에서 뭐밖에 없냐면, 하나 나온 거. 이게 4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일단 상염색체상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4가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숫자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 얘는 성염색체 유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가까이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가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X 라지 B 뭐 Y 이렇게 다시 칩시다.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X 라지 B X 라지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합이 4가 되고 얘는 이렇게 2가 되겠지. 이런 식이란 말이야. 오케이? 성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의 얼마가 돼요? 절반이 돼요. 그리고 항상 얘는요 M1기는 무조건 짝수밖에 안 나와요. 이런 사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특성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날로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멀뚱멀뚱 바라봐가지고 나 똑똑하니까 할 수 있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표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다 못 외워 우리가. 못 외우기 때문에 일단 어떤 특성들, 아주 특이한 특성들을 기억하셨다가 그걸 위주로 해서 풀어내면 된다는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가 있어요? 2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성이라면 가정해보는 거야.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얘가 2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1, 1이 되겠지. 그치? 대충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생식세포는 어떻게 돼요? 라지이나 스몰A 혹은 라지B, 스몰B 하나씩만 갖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1, 1이 될 수 있겠다. 아, 그럼 얘가 3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얘는 아까 뭐였어요? 1번이었죠. 그쵸? 그럼 얘는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둘. 될 수 가능하겠지. 그치?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2형점, 자, 여기서는 상동의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면 반땡 나눠서 칠게요. 그럼 얘 두 개 가지 가고 얘 두 개 가지 가게 되면 얘도 두 개. 그렇죠?
얘도 두 개. 아, 가능하거든.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있죠. 그치? 일단 M1 기준으로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4가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M1계 나온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M1기를 가장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찾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찾았고요. 이제 선지 볼게요. 선지에서 기억은 2이다라고 돼 있어요. 기억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기억. 기억은 2가 아니라 뭐예요? 1이 되겠죠. 그렇죠? 1이네요. 땡. 그렇죠? 틀렸어. 기억 찍을게요. 기억. 땡. 자,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나는 2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맞네요. 니은. 고요. 그다음에 디귿 가의 염색점 분체수 분의 다의 염색점 쓸게요. 자, 디귿에서 가의 염색 분체수 분의 그다음에 다의 염색점 쓰여요. 다의 염색점수. 얘가 좀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염색 분체는 어떻게 돼요? G1 그다음에 M1 그다음에 M2 생식 세포 단계로 갈수록 여기서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이때 얼마예요? 처음에 시작이 얘는 46이죠. 그죠? 그다음 복제하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두 배가 되니까 96이 12니까 92가 되겠죠. 맞나요? 46, 92죠. 그죠? 그다음에 얘가 반땡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46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23개의 이런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겠죠. 자, 염색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위에 써볼게요. 살짝. 지우고요. 얘는요, G1기, 그 다음에 M1기, M2기, 생체세포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염색 지수는 뭐에 비례해요? 핵상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얘가 EN, 얘는 N, N이었죠.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치? 왜 핵상에 비례합니까? 지금은 설명을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강의 들으세요. 알았지? 그치? 강의 공부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자, 그러면 얘가 있지? 그치? 당연히 얘가 2N이니까 처음 시작이 얼마였어요? 46이었죠. 그쵸? 얘는 46개예요. 얘는 23, 23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는 지금 뭐였어요? 다가 지금 1번이었기 때문에 아, 얘가 얼마야? 46이구나. 가는요? 가는 3번. 지금 뭐였어요? 가 맞나요? 가의 염색 분체수죠. 가의 염색 분체수가 얼마였어요? 23이었고 다시 가가 다시 맞나요? 잠깐 기억 디귿 1 아이고 잘못 썼네. 미안해요. 아유 완전 잘못 풀었네. 그치? 왜 여기다 기억을 써놓고 내가 이걸 써놨을까? 2 여러분 다 투표했겠다. 그치? 이거 보면서 그치? 왜 기억 이걸 써놓고 여기다 1 써놨어. 그치? 바뀌어야겠죠 이게? 미안해요. 그러면 얘가 2가 되겠고요. 얘가 3이 되겠죠? Sorry.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앞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2라고 써 놓고 나서 이걸 1이라고 써 놓으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고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 가의 염색 분체수는 얼마예요? 가의 염색 가를 보시게 되면 가는 지금 2번이죠. 그죠? 2번에 해당이기 때문에 여기예요. 요거. M2. 아, 세도 46이네요. 단은요. 단은 안 변했죠. 그죠? 46이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1이 나오겠죠. 됐죠? 틀릴 뻔했어요.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나머지는 맞고요. 4부터 하는 거 맞고요. 지금 아까 선생님 무슨 실수했냐면 여기다 2를 써놓고 이걸 1을 써놨어. 분명히 2를 써놨는데 왜 1이야 여기가. 그지? 기억인데. 그지? 이게 앞에서 보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이해 됐죠? 얘 아까 ㄷ만 맞았나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5번 문제 여기 같이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문제가 길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야, 그치? 아, 그래. 유전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인자 유전 나오나요? 그쵸, 다인자 유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스킬을 사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니까 연습하라고 준 것 같아요. 연습하라고 하나씩 이제 해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확률이 많이 복잡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자, 일단 위에 거는 별거 없어요. 위에 거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위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위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요, 여기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고 사실 알 수 있죠. 다인자구나. 여기는 지금 현재 지금 다인자 유전이에요. 자, 두 번째,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아, 얘는요. 일반 유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멘델 유전 있죠, 그렇죠? 멘델 유전이구나. 멘델의 유전 법칙에 완벽하게 맞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얘는요.
세 번째 거는 뭘 알아요? 지금 현재 지금 아이가 그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될 확률은 요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랄 거냐면 좀 올려볼게요. 이제 위에 거는 쓸모가 없으니까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서 요 부분에서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확률을 여러분 쪼개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게 전체가 8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각각 얘를 택할 확률, 얘를 택할 확률, 얘를 택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 8분의 1은요, 사실 뭐 이게 뭐 1.5분의 1이나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 하나씩 하나씩 택해도 항상 정수죠, 나오는 게. 그래서 이 8분의 1은요, 쪼갤 때는요, 뭐 쪼개보세요, 다. 이제 소인수분해 하셔서 쪼개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4분의 1, 8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케이? 자, 근데 봤더니 아, 어떻게 연결돼 있네. 연관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따로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예요? 얘는 아빠야, 아빠. 아빠는요, 라지 H와 라지 T가 연관돼 있고요. 연결돼 있고요. 스몰 H와 스몰 T가 연관돼 있어요. 그 다음에 R과 R은 따로, R은 따로 있고요. 근데 엄마를 봤더니 엄마는 일단 이 기억이 대문자예요. 이제 지금 대문자 수가 되는 거죠. 대문자 수가 3개야.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요게 지금 뭐여서 일반 유전이었고 H와 R은 아까 다인자 유전이었어요. 다인자 유전은 뭐가 중요해?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 했었어.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뭐에 결정되는 거예요? 라지 T와 스몰 T에서 결정되는 건데 얘가 발현되고 발현 안 돼요. 각각. 근데 우열 관계를 모르겠어. 누가 병인지 누가 정상인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요 확률을 가지고 있지, 그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일단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일단 엄마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현재 세 개여야 돼, 그지? 그리고 쭉 읽어보게 되면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 중에 한 명은요, 줄여볼게요. 1, 3, 중 얘가 일부가 결신된, 자, 가가 포함된, 자, 형성 과정에서 가가 포함된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된 정자피가 형성되었다. 와, 돌연변이야 또, 그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돼? 이 결실 문제 잘 안 나왔거든요. 이제 결실 문제 나왔어. 결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결실된 게 뭐냐면 이거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다는 말. 즉 여기서 이거든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네 개 중에 하나가 결실되어서 누가 아버지가 결실됐어요. 엄마는 정상이고. 그래서 1, 2, 3 중 자녀 중 하나가 지금 결실된 유전자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걸 다 해석해 봤을 때 뭔가 이거랑 안 맞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놈이 누가 된 거예요? 결실됐다는 걸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결실을 일단 하고 어머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자. 어떻게 지금 누가 나와야 돼? 이 아이의 가나 유전장이 요거일 확률 이렇게 돼 있었지, 그치? 요걸로 가지고 찾아볼 거예요. 자, 엄마를 살짝 이따 그려볼게. 여기다 그려볼까요? 조그맣게 보이죠, 그죠? 아, 그렇게. 그러면 엄마는 유전자 두 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따가 일단 엄마는 몇 개를 맞춰야 돼요? 세 개를 맞춰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자손을 보세요. 자손은 일단 얘가 라지 H, 라지 H고 얘가 스몰 R, 스몰 R이죠. 아빠는요, 라지 H 하나, 스몰 H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주기 때문에 일단 아빠는 얘가 라지 H, 라지 H 되려면 아빠는 무조건 뭐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라지 H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 유전자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건 아빠한테 왔어. 오케이? 아빠 거. 됐니?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뭘 오면 되겠어요? 엄마가. 자, 엄마는 지금 현재 대문자를 3개 가진 상태에서, 그지? 얘가 뭐가 돼야 돼? 라지 H가 돼야 돼, 라지 H. T는 모르겠어. 됐죠? T는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뒤에는요, 뭐가 와야 돼? 스몰 R이 와야 되네요. 그러면은 아빠가 스몰 R을 주고, 엄마는 뭘 주면 돼요? 쏘리, 여기다 좀 안 되지? 이거 미안해요. 잘못 적었어, 이거. 아이가 저게 돼야 되는데, 이걸 엄마한테 적어버렸네, 다시. 엄마는 일단 뭐 가져야 돼요? T는 몰라, 아직. 엄마는 뭘 가져야 돼요, 다시? 소리. 얘가 HH가 나오려면 아빠가 일단 H를 주고요. 엄마가 또 뭘 줘야 돼? 엄마가 H 주면 되겠죠, 그렇죠? 색깔 구분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 아빠가 H를 주고요. 여기 H를 주고 엄마도 뭘 주면 돼요? 여기다가 H를 주면 아빠 H, 엄마 H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서 아빠가 또 동시에 뭘 줘요? T를 줘버렸지, 그치? 이건 아빠가 준 거란 말이야, 아빠가. 여기 아빠가 줬어요? 그치? 그럼 엄마는 뭘 줘야 돼? 그렇죠. 요거랑 스몰 T를 주면 됐다. 아, 이거 스몰 T가 되겠구나.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지금 누구예요? 지금 얘가 스몰 R이기 때문에 아빠가 뭘 줘요? 아빠가 스몰 R을 주고 엄마도 뭘 줘야 돼? 엄마도 스몰 R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도 여기가 스몰 R 여기 쓸게요. 여기 아빠 스몰 R 줘서 여기 만들어졌어. 되셨죠? 그런데 엄마는요 지금 요 유전장이 몇 개여야 돼요? 대문자가 3개여야 돼. 야, 근데 봐봐,
소모자 이미 하나 썼죠. T는 중요하지 않아. T는 아니야. 가니까 가는. 가는 지금 H 뭐 이거에 결정되는 거야. R 이거에서. 아니야. 이건 나야. 그럼 여기서 대문자 세 개 돼야 되니까 하나잖아. 여기 소모자 하나 있잖아. 그럼 나머지가 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이 대문자구나. 아, 너무 좁다. 그렇지. 가까이 그릴게요. 아, 대문자구나. 얘도 대문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자리는요? 모르겠어 아직. 오케이?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지금 발현됐다 얘기했었지. 그렇지? 그럼 이제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확률 잘 봐. 이 확률이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아빠가 요걸 줄 확률이 얼마예요? 오, 요걸 줄 확률이 2분의 1이네. 그리고 또 아빠가 요걸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럼 엄마가 뭘 줘야 돼 아까? 엄마가 라지 요걸 줘야 되지. 요거 확률이 일단 요거부터 줘야겠죠. 요거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아니 이미 확률 다 썼는데 세 볼 세 개를 다 이게 2분의 1이죠. 여기서 하나 준 확률이 그 얘 2분의 1 8분의 1 벌써 나왔네. 그럼 얘 확률 얼마야 돼요? 여기서 확률이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라지티가 돼야 돼요. 아니 스몰티가 돼야 돼. 왜? 그래야지 얘를 택하던 100%가 되니까. 그치? 얘를 택하던 그치? 확률이 1이어야 되잖아. 나머지가 다 8분의 1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확률을 보고.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뭐예요? 스몰 t일 때 발현됐네요. 아,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라지 t와 스몰 t가 있으면 라지 t가 당연히 우성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회관계 뚜렷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발현되니까 얘가 병, 유전병이 되는 거고 나이든 병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죠. 병이고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대요. 그렇죠? 오케이. 이제 자녀 한번 해볼게요. 자녀도 그려볼게요. 자녀 1번. 아 너무 좁다. 여기다 그릴까요? 헷갈리니까 자녀 1번.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해서 얘는 몇 개여야 돼? 세 개여야 돼. 근데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를 받아야겠지, 그렇지? 그리고 발현이 돼야 돼요. 일단 발현됐기 때문에 얘도 뭐야? 이제 알았어 이건. 아 쉽다. TT가 되는 거야. 스몰티. 그러면 아빠가 뭘 주면 돼요? 오, 요거 주면 되겠네 아빠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빠가 스몰 H, 스몰 T를 주고. 엄마는 아무거나 주면 되겠죠, 그렇죠? 엄마는 라지 H, 스몰 T를 주면 돼요. 그리고 옆에 얘가 지금 몇 개 나와야 돼? 자녀가 세 개 나와야 돼. 또 세 개네매 대문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를 지미에 스몰 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둘 다 대문자가 라지 R, 라지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녀 2번은요? 자녀 2번 똑같이 해볼게. 자녀 2번도 자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발현이 안 됐죠?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라지 T 찍이란 말이야. 라지 땡이야, 라지 땡. 근데 어쩔 수 없이 그지 엄마는 뭘 줘야 돼요? 스몰 T밖에 못 줘. 그래서 아 이거 스몰 T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엄마가 스몰 T밖에 못 주니까 얘는 엄마는 라지 H 스몰 T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빠는 뭘 줘요? 라지 T를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지 H 이걸 주면 돼요. 스몰 라지 T를 주면 돼요. 아니 근데 이미 두 개네요. 근데 두 개 썼네 벌써 대문자를. 그렇기 때문에 옆에는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스몰 R 스몰 R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녀 3번 볼게요. 자녀 3번도 옆에 그릴게. 자녀 3번도 발현이 안 됐지, 그치?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라지 T, 스몰 T가 돼야 되겠지? 아, 라지 T 땡!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T, 스몰 T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엄마가 못밖에 못 주니까? 요것밖에 못 주니까. 그럼 적어볼게요. 엄마가 줄 수 있는 거 라지 H, 스몰 T가 되겠고요. 아빠는요, 뭘 줘야 돼요? 그렇죠? 라지 H와 라지 T를 줘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대문자가 몇 개여야 돼요? 한 개만 있대. 그럼 당연히 뒤에 오는 건 뭐가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스몰 R 되겠지. 근데 안 맞는다. 왜? 대문자 두 개인데? 그렇구나. 내가 이거 그대로 해봤더니 어떻게 돼? 뭔가 안 맞는 게 생겨. 그게 무슨 얘기야? 맞추려면 얘를 문제 조건대로 결실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이 나와요. 그러면 대문자가 한 개에 딱 맞지. 소문자니까. Understand?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구해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확률 준 이유가 뭐냐면 뭘 맞추라고? 엄마를 정확히 맞춰라. 엄마를 알면 이제 쉬워요. 이제 왜? 엄마를 정확히 알면 이걸 알 테니까 나머지는 쉽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럼 해보면 안 맞는 게 자식들 중에 다 되거든. 다 맞거든. 그죠? 안 돼. 왜 안 될까? 그래 뭔가 돌연변이 생길 때 만드는 거지. 그 돌연변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우성유질이다 라고 돼 있어요. 기억. 아니죠. 뭐예요? 병이 열성이죠. 얘는 열성 유전병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됐죠? 자, 니은. 가는 H다 라고 돼 있어요. 가는 H다. 가가 뭐였냐면 요거 유전병, 그 돌연변이. 그지? 어떤 놈이 지금 결실되느냐. 보니까 이게 결실되는 이게 가죠. 이게. 라지 H죠. 잘 안 보이네.
맞아 있지. 이게 결실됐죠, 그렇죠? 이게 강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됐나요? 자, 디귿 뭐라 돼 있어요? 잔여인은 라지아를 갖는다. 어우, 잔여인은 절대로 라지아를 갖지 않습니다. 스몰알만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다인절전의 이제 기초 문제고 여기서 이제 더 꼬아서 나와요, 문제들이. 막 꼬아서 이제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슬슬슬. 이것조차도 어려워서 사실 그지 여러분들이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인절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좀 보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요? 사실 순차대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하나씩 순차대로. 보통은 순서대로 주거든요, 이것들을. 그래서 순서대로 알 수 있는 것부터 찾은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부터 찾으면 못 찾아 절대로. 제일 마지막 거는. 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했었고요.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네요. 이제 뒤쪽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지.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면 이거는 이렇게 확대할게요. 다 보이죠? 이렇게 해도 선지 밑에 보이네요. 이제 드디어. 자, 여기서는 마찾가지로 얘도 세포찾기 문제인데 사실 얘가 3점짜리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막혔을 거예요, 되게 그지. 어, 되게 어렵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왜냐면 하다가 이것만 열심히 보다 보면 뭔가 답이 안 나오거든. 옆에 걸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은 예전에는 이거 빼고 이것만 나왔거든. 근데 이거 두 개 동시에 같이 줬어요. 그 얘기는 두 개를 다 사용하라는 얘기야. 사실 이게 없더라도 풀 수 있어요. 있긴 있어요, 풀 수.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걸 주니까 어때? 금방 풀려요, 문제가. 해볼게.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어쩌고 두 쌍이고 라지, 기억부터 리을은 라지, 스몰에 라지, 비를 순서로 나타내는 거 몰라. 그리고 P는 수컷이고요. 자, 줄쳐볼게요. 아, P 수컷이구나. 수컷. 그리고 Q는 암컷이다. 그리고 성염색체 언급한 걸로 봐서 얘가 상성을 여러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염색 지존자가 뭔지 성염색 지존자가 뭔지 좀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서 뭘로 볼 수 있냐면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봤을 때 와, 딱 특이한 게 있지. 와우. 뭐 할 수 있다고? 4를 갖는 거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M1기밖에 없어요. 복제는 즉 지원계에서 복제는 M1기 상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얘는 2N짜리겠고. 그렇죠? 근데 얘는 뭐야? 웬일이야? 왜 근데 얘는 2가 되죠? 그래. 여기서 있지, 그렇지? 얘가 없어요, 지금. 유전자가 없어. 2N짜리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거야, 얘는 아예. 근데 얘가 뭐 사야 되는 거, 사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반이지? 왜 반일까? 그래요.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X염색체상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얘가 복제되더라도 두 개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E 이렇게 있었다면 이게 연결되니까 좋아요. 만약에 여기다 물음표였다면 문제가 어려워져. 여기서 그지? 왜? 여기가 E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다행히도 빵빵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얘가 4고 2다. 뭐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 얘는 상염색체고 얘는 성염색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럼 얘는 처음부터 뭐가 없었던 거야? 기억 니은이 없었어 얘는.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기는 얘는 E, 1. 좀 예를 들어서 뭐 라지에이다 하면 라지에이, 라지에이, 뭐 X, 뭐 스몰 B, Y 이렇게 있던 거란 말이야. 알았니? 자, 그래서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 나와요. 또 뭐가 나와? 여기 보니까 안 돼, 그지? 없다가 있는 건 안 된다란 말이야. 이건 다른 놈이죠, 두 개가 서로. 또 마찬가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서로 좀 다르단 말이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리고 하나 미안해 하나 빼먹었다. 얘가 성이 지금 하나 있죠, 그죠? X X Y가 있다는 뜻은 아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얘는 남자구나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자면 어떻게 돼요? X 라지 B, X 라지 B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남자는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자 누구예요? 아 P구나라는 사실 P야 P야 내가 뭐 P야. 동그라미 안 칠게. 문제 그대로 할게. 넌 P야. 넌 P해. 자 P. 그럼 얘는 뭐예요? 반대 반대니까 너 Q겠지 뭐. Q고 얘 여자예요. 얘도 Q고 여자예요. 여자 됐지? 얘는 몰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을 못해지 현재 지금. 얘가 나중에 생식세포가 되면서 다 없어지면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지?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뭔지 봅시다. 일단 이제 얘가 이제 ENN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N이 될 것 같아, 그지? 왜냐면 얘가 빵빵이기 때문에 상성 하나 없이 그냥 뭐 하나겠죠, 그죠? 근데 확인 뭐 안 되니까 뭐 지금 하셔도 되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옆에 것 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우리 찾을 것 같아, 대충 다 찾았으니까.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A와 기억은 서로 어때요? 다른 염색체상이 있어. 그지? 기억 볼게, 기억 여기 있네요, 그죠? A. 여기 있고요, A 기억. 그 다음에 얘는 디귿과 B가 다른 염색체상이 있는 거지, 그지? 디귿 색깔 보였어요? 디귿 여기 있네요. 오, 상. 얘가 상이죠. 그치? 얘는 뭐야? 뭐 성이지 뭘. 그렇죠? B는 성이구나.
라는 사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찾아는 자, B가 쓰면 성이었어요. 이거 상이었고, 자, 상. 상 찾았고, 얘는요, 이제 기억. 이게, 선생님이 이게 그림이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색깔 보세요. 얘랑 얘랑 색깔 똑같죠? 응, 그럼 너도 뭐야? 상이야. 그럼 너는 뭔데? 성이겠죠? 아하, 그렇구나. 기억이 성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뭐야? 그럼 얘는 상이지 뭘. 상동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얘가 상상이니까, 어, 그래! 2N이구나. 얘 나 바로 나오네. 그치. 그래서 2N짜리고요. 그럼 얘는 성, 이게 엄 대신에 얘가 있겠지. 그치. 대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왜? 1, 1이니까 얘가 지금 현재 뭐야? 얘는 주원기에 해당하겠고요. 주원기고 얘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하나씩 하나씩 있고 성 염색체도 X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겠지. 그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맞춰볼게요. 얘도 맞춰보시게 되면 얘도 지금 현재 뭐예요? 얘가 성상이 이렇게 있네. 그럼 얘는 당연히 1이 되겠고 얘는 뭐가 돼요? 당연히 얘도 N짜리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 얘랑 얘랑 같이 있구나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얘가 여기서 왔구나 여기서 온 걸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누구예요? 아 남자구나 P구나 그래, N이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고 1이라는 사실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다 풀었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던 데까지 다 하고 일단 막히면 오른쪽 봐가지고 뭔가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그림 가지고 유추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피해세포이다라도 있어 가 어딨냐 가는 찾아야겠다 또 아우 또 찾아야겠네 찾을게요 자 아까 기억이 뭐였어요 성이었죠 기억이 그지 성 아 성 성이었어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요거였죠 요게 상이죠 A가 그지 그럼 아까 얘랑 같이 있는 건 누구랑 세트였어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가와 나가 각각 그지 여기 중에 하나지 그지 그럼 일단 요거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기억이 있는 건 누구야 얘죠 얘가 지금 누구 세포야? 2의 세포가 되겠죠. 기억이 있으니까. 얘는요, 누가 있어요? D가 있죠. 디귿이 있죠. 디귿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 1의 세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볼게. 대충 그치? 2의 세포를 보시게 되면 기억, 니은이 하나씩 있네요. 기억은 됐고요. 아, 얘가 스몰 A가 되겠구나. 됐죠? 그럼 얘가 스몰 A면 얘는 라지 A가 되겠네요. 디귿은. 그럼 얘는요, 1번 보시게 되면 1번은 어디였어? 요거네, 1번이. 그러면 B하고 디귿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디귿이 아까 했고 B는 어디 있어요? 아까 디귿이 이었고 그다음에 B가 아이고 잠깐 여기죠. 요거네. 디귿 B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아이고 뭐야. 이게 B가 아직 B가 되겠네. 잘 안 보여 보면. 얘가 뭐가 돼요? 그럼 얘가 스몰 B가 되겠죠. 이렇게 찾았네. 자, 어쨌든 가는 P의 세포이다. 이거 일단은 가 있죠. 가 어디 있어요? 가는 2번 세포였죠. 그죠? 2번 세포 Q의 세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다음에 4에 B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4에 B가 없네요. 라지 B가 없네요. 자, 3과 4의 핵상은 같다라고 돼 있어요. 3과 4의 핵상은 둘 다 2N, 2N으로 같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풀어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지 보시면 이거 마지막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A와 B 고르는 건 알았죠? 자, 되셨고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이제 방영법 나오네요, 방영법. 이 문제가 이제 3점짜리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을 많이 뺏은 문제예요. 왜냐면 방정식으로 세우면 이상하게 나오거든. 이거 가지고 열심히 세워봤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일단 어떻게 풀어놨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밀도, 상대 밀도의 합은 각 상대의 합은 10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100%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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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서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8 더하기 38 더하기 30 더하기 X가 1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 값 얼마가 나와요? 이게 아마 14가 나오겠죠. 그렇죠? 14 나올 거야. 계산해왔어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아는 값이 뭐냐면 이거는 뭐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중요치를 알기 때문에 뭔가 지금 뭐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얘를 보시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중요치가 되는 거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중요치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중요치야. 그럼 식이 두 개 나오니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못 풀어요. 안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보세요. 얘의 차이가 얼마인지 보세요. 얘가 얼마야? 플러스 10만큼 증가했지. 그치? 그럼 더하기니까 어차피. 그럼 얘는 얼마 증가했어요? 플러스 20만큼 증가했네. 어차피 또이또이가 되니까 됐고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얼만큼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20만큼 증가했고 얘가 총 플러스 10이 되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0만큼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플러스 20만큼 증가한 거에서 마이너스 10만큼 뺀만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니은이니까 이 값은요. 그렇죠. 니은 플러스 10이 되겠지. 됐나요? 그럼 니은 플러스 10이니까 빼면 오, 10만 9천 가는 게 맞네. 그렇지?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 식세무 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라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이 세로줄을 보시게 되면 세로줄의 합이 100이 되매. 요 합, 자, 더해 얼마라고? 10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상대 피도에서 우리가 아, 니은 플러스 10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니은 플러스 30이 얼마라고요? 100이 나오면 된다고. 그럼 니은 값 구할 수가 있어요. 3니은에다가 40이니까 아, 니은은 얼마가 돼요? 2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니은이 20이면 여기다 이제 홀랑 집어넣을 거라면 니은 20이야. 그럼 38 더하기 20 그 다음에 이걸 83에서 여기 값을 빼면 여기 나오겠죠.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집어넣으세요. 구하면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여기서 기억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기억은 얼마예요? 구하면 38, 25가 나오네요. 되셨죠? 그래서 25, 38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집어넣을게 이제. 아, 얘가 25고요. 얘가 38이고, 얘가 38이야. 다 보이네, 이제 그러면. 중요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 얼마였어? 얘가 20이었으니까 총 30이 되는 거죠. 이게 총 30. 맞나요? 25 더하기 30 하면은 55고. 맞네요. 73 나오네요. 그죠? 나오죠. 다. 그 다음에 얘는 14 더하기 15 더하기 38이니까. 얼마예요? 90, 얘가 29, 29에 38 더하면 얼마니? 다 더하면 요가 49가 나오나요? 맞나? 4, 9, 아닌데? 니은이 왜 38이 아니죠? 잘못 썼네. 그치? 왜 이렇게 써놨을까?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쵸? 니은 얼마예요? 20이었죠? 그치? 니은 20. 자, 그럼 다 더하면 얼마에 다시 구하면 20, 38, 25, 20. 그러면 45에다가 맞네. 80 나오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14, 15, 20 더하면요. 29에다가 49가 되겠네요. 이게. 그치? 자, 숫자를 잘못 집어넣었어 아까. 이게 총30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걸 더하면 50이고요. 얘가 65가 되니까 얘가 35가 되겠죠. 그치? 합이 100이니까. 그럼 30 더하기 60 더하기 90, 얘가 95가 되나요? 맞나? 맞죠. 그치? 자, 그래서 다 구했어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뭐였냐면 여기서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것만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Understand? 자, 그러면 이제 C의 상대인물도는 14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네요. 14. 맞죠? 그 다음에 A가 출연한 방영구의 수는 D가 출연한 방영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뭘로 비교해요? 상대 빈도로 비교하시면 되겠죠? 상대 빈도는 뭐였어요? 총 방영수분의 뭐 A의 방영수, 총 방영수분의 D의 방영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당연히 방영 상대 빈도가 크면 클수록 방영수가 많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A의 상대 빈도 25였고요. D는 35가 되겠죠. D가 더 커요. 근데 A가 출연한 방영수가 많다고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D가 더 많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D긋. 우점종은 B가 아니라 뭐예요? 제일 큰 95가 되겠죠. 얘는 D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것만 풀어내게 되면 선지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만 시간을 많이 여러분 잡아먹었을 거야.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째는 어렵지 않죠, 별로? 생태계 얘기인데. 여기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뭐 영양염료를 이용하는 종 X를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X의 개체수와 영양염료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기억이 뭐냐? 개체군이 비생물적 요소, 환경한 이 환경이죠.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얘를 반작용이라고 부르죠. 아, 이건 작용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상호작용이라 하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영양료가 계속 감소하는 거지. 그치? 뭐 당연하지. 점점 개체수가 많아지면 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얘들은 이 영양염류가 다 얘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만 유지되고 더 증가하지 않죠. 그죠? 이걸 환경종이라고 불러요. 자, 개체군의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어. 그죠? 개체군은 같은 종의 집합이기 때문에 맞는 거, 기본적인 얘기고. 구간 1에서 X의 환경장이 작용한다. 자, 얘가 환경장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J점은 이렇게 증가하지. 그치? 근데 얘가 꺾어지는 이유는 보통 먹이 때문에 그래요. 먹이 때문에. 여긴 먹이겠지. 영양염류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환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맞고요. X에 의해 영양염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니은 상호작용이에요? 아니지. 얘는 기억이 되겠지. 그치? 반작용이 되겠죠. X에 의해서 얘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하이라이트, 그지? 유전 가계도 문제인데, 요거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긴, 좀 문제긴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기 좀 좋은 문제긴 해요. 다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는 이제 복대립 유전이 나온 이제 유전이에요. 새로운 유형으로 복대립 유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확대해서 볼게요. 가는 라지 A와 스몰 A에 결정되고, 얘는 완전 오성형, 일반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반 유전. 얘는 가는 현재 지금 라지 A와 스몰 A. 근데 누가 병인지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몰라. 그러니까 누가 병인지 정상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특성이에요? D는 E와 F에 대해서, E는 F에 가까운 우성이다. 그럼 D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E가 그 다음이고 F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대립 유전이죠. 그래서 총 얘는 형질이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형질. D형질, E형질, F형질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D찍.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DD, DE, DF는 같은 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EE, 그 다음에 EF가 같은 형질이고요. 얘는 FF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형질이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알았어.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썼고요.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가계도가 나와 있네요. 가계도. 자, 가계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계도는 가에 대한 가계도예요. 가 발현 여부, 이제 정상과 그 다음에 발현 남자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뭐냐면 얘가 이제 지금 남자예요. 됐지? 이제 힌트가 나오네. 힌트가 뭐냐면 1, 2, A가 나의 표현이 서로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 A 쪽이죠. A라고 할게. A가 표현이 달라. 나에 대한 표현이 요게 달라. 그 다음에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로 뭐가 달라요? 나에 대한 표현이 달라요. 각각 다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여러분들이 복대립 유전을 좀 공부를 했다라면 다른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가를 조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걸 알면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오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있죠, 그렇죠? 얘가 있지, 그렇지? D찍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자식이. 오케이? 왜 안 될까요? 처음에 D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얘가 세가 다르려면,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D가 있는 순간 같은 게 돼버리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손은 D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찍을 갖는 놈은 무조건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E가 있다고 쳐볼게요. 얘는 D의 형질, E의 형질. 여기서 뭐가 나와요? F의 형질이 나오겠지. F는 F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FF가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요게 D의 형질, E의 형질, F의 서로 다른 형질이 나오는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자, D찍이 있고요. D는 밑으로 못 간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FF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가능해요. E찍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 찍이 어떻게 나와요? 그럼 얘는 당연히 A를 F로 줄 테고요. 얘가 E가 되게 되면, 가능하구나. 그래서 D와 FF 결혼하면 E가 나올 수도 있구나. EF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D의 형질, F의 형질, E의 형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주어진 걸로는. 그럼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어때? 경우에서 너무 많아. 이게. 안 돼요, 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일단 이제 다 됐어.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A와 E의 DNA 상대량을 여기다 써놨어요. 지금 나온 게 누구 나와 있냐면 1A 3호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줄게요. A번 그다음에 3번 5번만 나와 있어요. 다행히도 있지, 그치? 얘는 지금 1번 2번은 1번 A번 남자기 때문에 또 이게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또 그것도 구분해야 돼. 근데 다행히도 얘가 여자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우열 판단이 안 돼요, 얘는. 왜? 같은 분모 사이에서 다른 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지금 하나도.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건 돼요. 뭐가 되냐면, 이게 병이죠, 그죠? 그래서 열연함이 되지, 열연함. 열성 반성균이 아닌 경우에는 병녀 정남이다. 그래서 일단 열연함 성립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열성, 가는, 열연함이 되기 때문에, 가는 열성 반성균이 아니에요. 이건 알아. 야, 그래서 몇 개 남았어? 열성, 이제 뭐야, 우성, 반성 유전, 우성상, 우성성, 열성상, 세 개나 남았죠, 그죠? 어렵단 말이야, 너무. 그래서 일단 다 하기 힘드니까, 일단, 이거 사실 알았어요. 지울게요, 좀 이거. 힘드니까,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규율법을 할 수밖에 없어. 그냥 과감하게 가정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가정으로 뭘 보고 하느냐? 여기는 일단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지금 위에 거는. 왜? 얘 남자인데 모른단 말이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단 아는 건 요것밖에 없어.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세트. 힌트죠, 그죠? 요 세트를 가지고 얘가 어떤 유전자를 갖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게,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뭐부터 가정할 거냐면,
우성혈성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보면 일단 보세요. 얘가 병이고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맞는 것 같아? A는요. 그치. 우성 유전이 맞는 것 같지. 그치. 우성이 병인 것 같지. 그치. 근데 우리는 우성이 병이라는 거 성립하는 거 보면 불안해. 다른 것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부터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딱 봤을 때 확률적으로 뭐가 안 될 것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럼 이게 안 되겠다. 일단, 라지 A와 스몰 A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병이고 얘가 정상. 즉, 우리가 열성 유전. 성 이상인지 몰라. 일단 열성 유전을 할게요. 열성 유전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병인 경우에는 뭐가 돼요? 여자니까 얘는 쉬워. 아, 여자니까 좋네. 그지? 뭐야? 스몰 A, 스몰 A란 말이야. 얘도 스몰 A, 스몰 A야. 그 남자는 뭘 가져야 돼요? 라지 A에다가 찍을 가져야겠지. 그치? 이게 뭐 여기가 Y가 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성이라면. 그다음에 뭐 상이라면 뭐 이거나 뭐 이게 올 수 있는 거죠. 몰라. 하여튼 모르는 거야. 이걸 가지고 판단 한번 해 볼게요. 주어진 게 뭐야? 이거야. 얘는 뭐냐면 지금 A 플러스 2의 값이에요. A 플러스 2의 값. 야, 근데 봐 봐. 얘가 지금 A예요. 그죠? 3번이. 5번은 죠. AA죠. 그럼 여기서 얘가 2가 되려면 지금 스몰 A밖에 없잖아. 라지 A가 없어요. 그럼 얘는 2, 2, 2, 2 이렇게 돼야 돼. 아, 이렇게 되니까 지금 3번과 5가 스몰 A, 스몰 E이고 이므로 그렇지? 얘가 이 표를 만족하려면 그지 A 플러스 E 값이 얘가 2이기 위해서는 3번, 5번 모두 2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문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3, 4, 5는 모두 다 나에 대해서는 다른 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문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뭐가 돼요? 아, 하나 찾았다 우리. 그렇지? 라지 A와 스몰 A가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병이 되는 거고 얘가 정상이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 그래서 무슨 유전이야? 아, 일단 우성 유전이에요. 우성 유전인데 얘가 현재 뭐는 몰라? 상인지 성인지 몰라 일단은. 아셨죠? 그럼 지워 일단 다. 안 되면 지우는 거야. 유전은요? 다 지워야 돼. 안 되면 싹 다 지워. 자, 뭐 줄 거야? 이거 지워. 되셨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씩 이걸 만들어 볼게요. 가에 대해서 있지, 그지? 유전자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정상은 스몰 A, 스몰 E 쓰시면 돼요. 근데 얘가 상인지 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자는 주의해서 하나 비워놓을게. 일단 2번 볼게요. 선생님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아, 2번. 2번은요, 요거죠, 그죠? 요거니까 빨간색 쓸게요. 얘는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여자니까. 그리고 얘는, 얘부터 할까요? 보이는 거? 얘는 지금 병이죠, 그죠? 병이고, 병이죠, 현재. 병병 걸렸죠, 그죠? 병이 지금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라지 A고 뒤에는 모르겠어. 얘도 라지 A고 뒤에는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뭐예요? 지금 현재 지금 남자인데 정상이야. 스몰 A고 여기를 몰라. Y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가 올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 그치? 오케이? 찍할게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아, 여기는 얘가 얘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A고 얘 몰라.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 오, 여기 라지 A가 짱 오면 되겠네요. 아, 스몰 A가 오면 되겠네요. 그치? 왜?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받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좋겠지, 그치? 얘는 얘가 2개 오거나 아니면 Y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니까 어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스몰 A를 받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 하겠죠, 그죠? 오케이? 얘가 라지하게 되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 병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일단은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볼게. 3번에 뭐가 있었어요? 3번에 A가 하나 있었습니다. 5번에도 A가 하나 있었죠, 그죠? 근데 합이 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2가 하나 있어야 돼. 아, 2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지금 2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2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니? 어, 그러면 2가 동시에 있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F가 되려면 얘가 FF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D는 여기 올 수 없으니까 D가 여기 와야 되겠다. 아까 해봤잖아, 우리가. 그치? 얘가 EF 이렇게 되겠네요. 찾았네. 오케이? 그래서 D와 FF가 결혼해서 EF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식은 만족을 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찾아봅시다. 나머지도 이제 일일이 될 테니까 아직까지 상상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지? 자, 요거 찾아볼게요. 요 부분 찾아볼게요. 요 부분. 일단 얘가 지금 A가 하나 있어요. 그럼 A야. 어, A 하나 있어. 얘는 몰라 지금 뭐가 올지. 무슨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뭘 알 수 있냐면 엄마가 A를 주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아까 써야겠네요. 아까 썼어야 됐네 이건. A를 하나 있는 거 얘 모르는 거지 그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라지 와이고 오든 뭐 라이 모르겠어요 그런 가지 그치? 그래서 모르는 거야 네모야. 여기까지 이게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뭘 썼어요 지금?
1을 써버렸지, 그치? A를 써버렸지, 그치? 확실하죠? 그럼 여기 뭐가 오면 안 돼? 2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2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지? 2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에 D하고 F가 온다면 D하고 F가 온다면 D F 써볼까요? 자, D, F 써볼게. 그리고 요 놈이 뭐가 돼야 돼요? 현재 D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치? D, F, D 하나 왔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아, 그렇구나. 여기 2가 와야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2번이 2가 왔어요. 그치? 근데 만약에 뭐 2찍이라 써볼게요. 2찍 써볼게요. 2찍이라고. 그러면 얘가, 그치?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D의 형질, 얘가 E 형질이 돼야 되니까. 맞잖아. 얘 D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 뭐 얘가 뭐 D라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였다라면 이었다라면 이건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안 되죠. 왜? 얘가 뭐냐? 아까 1이었기 때문에 이미 1을 채웠잖아. 그래서 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뭐가 돼야 돼? D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F면 뭐 FF 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안 맞아요. F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 얘는 뭐밖에 안 돼요? D하고 찍 이된다. 그럼 D를 줬어 일단. 그다음 얘도 E가 되겠지, 그렇지? E 찍이 되겠지. 그러면 D의 형질, E 형질이니까 마지막 얘 세 개가 다르다 했잖아요. 뭐가 돼야 되면 FF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아 F구나 찍을게요. 이 자리도 F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아 볼게요. 요게 지금 현재 자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할게요. 요게 지금 현재 그지 요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1이어야 되는데 A도 없어. A가 없단 말이야 아예 그지? A 아니 D가 없어. 아니 E가 없어. E가 없어요. E가 여긴 E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A가 하나 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이 자리가 A구나. 상이구나. 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남자 다 써볼게요. 남자 다 써보시게 되면 1번이 뭐였죠? 병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병이었고 얘는 지금 판단이 가능한가요? 일단 판단이 아, 그렇죠. 가능하죠. 여기 1번이었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여기 라지에 오면 안 돼요, 그렇죠? 라지에 오면 2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스몰 A가 와야겠지, 그렇지? 얘는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찾았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론해서 찾아내시면 되는데 좀 어려웠어요 문제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은 이제 찾아볼게요. 기억부터. 기억. A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어디 있어? A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 자, 발현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거 찾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기억 동그라미야. 자, 니은. 1과 4의 유전자 형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과 4번의 나의 유전자형이에요. 1번과 4번의 나의 유전자형은 얘는 DF였고요. 얘는 FF죠. 그렇죠? 그래서 달라요. 얘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와 나의 표현이 뭐 3과 같을 확률. 자, 5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3과 같아야 돼. 얘랑. 같은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라지 스몰 A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일단 여기서 얘가 라지 A 스몰 A 가정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예. 왜? 얘는 이걸 주고 얘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이죠.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D, E가 나와야겠죠. D가 나올 확률은요? 아, D 형질이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표현이 모두 같은 확률이니까 얘가 D만 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죠? 얘는 FF 상관없는 거죠. DF, DF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소리 D찍이겠죠? D찍 주 확률은 얼마예요? 얘도 2분의 1이겠죠. 지울게요. 기역 동그라미 니은 X였어요. 자, D찍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여기는 FF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요? 맞겠네요. 이게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마지막은 이제 쉬워요. 이 선지는. 요것만 정확히 찾아낼 수 있으면 이제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느냐? 되게 막 복잡하죠. 그래서 요건 많은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인데 뭐 어렵진 않죠, 별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꿀벌 종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꿀벌은 여왕벌, 수벌, 일벌들이 서로 이를 분담하여 협력한다 라고 되어 있네. 이게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활동이라 얘기하죠, 그죠? 그렇죠? 이게 개체군 내 이런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은 밀랍은 광택제 뭐 등등에 사용된대요. 좋아. 환경이 변했을 때 유전자 다양성이 높은 집단에서가 낮은 집단보다 더 많은 수의 개체가 살아남았다. 유전자 다양성이네요. 자, 읽어볼게요. 가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예다. 맞죠?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나에서 생물자원이 활용됐다. 그치? 활용됐잖아. 그치? 밀랍 같은 경우하니까. 다 동일한 종의 무당벌레에서 반전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억에 이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얘는 유전적 다양성은 어떻게 돼? 얘는 같은 종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즉, 개체군 내에서만 작용하는 거지. 그치?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맞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겠습니다. 자, 어때요? 할만하죠, 그쵸? 근데 이제 이번 유형의 특징이 뭐였냐면 작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일단 시간을 끄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다. 그리고 문제가 아주 초극난이도는 없었어요. 아주 뒤지게 막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한 여러분들 딱 5월, 4월, 5월 정도 수준에 맞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시간을 끄는 문제가 많았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뛰어넘은 것들이 있어요. 그 뛰어넘은 것들은 이제 일단 그냥 막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치? 되게 쉽게 쉽게 풀어놨는데 당연히 그것도 당연히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고 피난 연습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선생님 강의에서는 일단은 식근세유랑 강의와 그 다음에 생각의 끝이랑 강의가 있어요. 생각의 끝은 이론 강의예요. 이론 강의고 그 다음에 비유전 파트 이론 플러스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식근세유는 고난이도 문제 아까 막 신경이 왔다 갔다 풀었었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봤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점점 좀 올려야겠죠. 생명과학은 일단 여러분이 스킬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을 하게 되면 금방 한번 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 빼고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어려운 문제 빼고 쉬운 문제죠. 비유적 문제만 다 맞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3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유적 문제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더 높은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전 문제를 포함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6월 목평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잘 보세요. 수고하셨어요.